트위치만 하는 경우는 없고요. 유튜브만 할지, 유튜브랑 트위치랑 같이 할지만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좀 똥이 마려운데 어떡하죠? 경기가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중계 소리 안 들리죠? 오케이. 들려요? 안 들리죠? 들려요? 중계 소리, 중계 소리. 아직도 들린다고? 이어폰을 들 수가 없는 게 승우 아빠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같이 볼 예정입니다. 아, 똥 매려운데? 작업실에 왜 있지 이거? 아, 위인님이 주셨다. 아, 뭐야? 네이마르 나와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나오지 말지. 왜 나온다고? 근데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부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소중한 한 자리를 100% 다못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쌩쌩한 선수가 나오는 게더 위협적일 수도 있어요. 브라질은 그냥 잘하잖아요, 그쵸? 네이마르 사코에 5파워. 혼자 있으면 10파워. 노노 브라질 진심 모드로 불러요. 브라질 진심 모드면은 알지 않아요? 아, 만비트. 물랭님, 만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물랭님, 만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도 진심 모드입니다.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근데 전에 말씀드렸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쫄고 들어간다는 거. 저도 모르게 쫄았는데 쫄지 맙시다. 할수 있다, 할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 말이 안 돼. 똑같이 11대 11이고, 그쵸? 아, 후원, 구독 감사합니다. 후원도 감사합니다. 별해웅님, 1000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외에 구독과 비트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구 화면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저, 중계권을 그못 갖고 와가지고요. 자, 대한민국 애국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독은 파울루 벤투 감독, 포르투갈. 자기 그 모국을 처부수고 올라왔죠. 모국하고 같이. 우루과이에서 무승부였고, 가나전에서
주기성 선수가 두 골 넣었지만 2-3으로 패배. 그리고 포르투갈전에서 2-1로 승리했죠. 자, 지금 그 결연하고 비장한 선수들의 그 애국가 가창 시간이, 가창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애들은 애국가를 모르는지 싱글벙글 웃고만 있어요.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참, 그죠? 자, 지금 맞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광고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당연히 이제 결승까지 이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16강 정도는 당연히 이제 예매를 한 그 관중들이 많았는데, 우리나라는 좀 아무래도 예약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부랴부랴 현장에서 16강 티켓을 구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상 브라질 홈경기 수준이다, 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게 사실 또 그 기세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괜히 개최국이 승률이 좋은 게 아니에요. 개최국 그 어떤 그 땅에서 우러나오는 그 지열,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 인열, 이런 것들, 기운, 기세, 뭐 서봉수 구단이 이런 말을 했죠. 바둑에 기세라는 것은 없다. 이걸 가늠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가늠을 못하기 때문에 애매한 기세나 기운 이런 걸 이제 말하는데, 사실은 뭐 그런 게 없고 그냥 좋은 수와 나쁜 수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하지만 또 아무래도 이제 그 여기 축구는 요 그 몸이 맞부딪히기 때문에 이 확실히 이제 기운과 기세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거 어디 틀어야죠? 요거 틀어야죠. 자, 이거 지금 맞춰가지고 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전 손흥민 선수 잘 골라야 될 텐데요. 자, 커피 오티. 자, 오케이. 서로 악수. 보둥보둥 한번 하고요. 좋습니다. VR 심판도 있죠. 자, 이거 사이버 심판. 현장 심판, 사이버 심판, 인싸 심판, 아싸 심판. 아, 승우 아빠님 오셨습니다. 아싸 심판은 그 VAR로 보시고, 인싸 심판은 가서 현장에서 보고. 아, 어서 오세요. 야,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근데 이거 소리를 우리가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안 들리게 봐야 돼. 직관 형님하고 볼 때도 그냥 이렇게 봤어요. 아, 오케이. 목 선생 오셨어, 목 선생. 아, 지금 막 시작할 텐데, 어떻게 시간 잘 맞춰서 오셨네요? 생각보다 안 밀리더라고. 밀릴 시간이 아니지. 지금 막 텅텅 볐지. 사실 뭐 돌아다닐 사람도 없어. 돌아다니는 아무도 없어. 길바닥에 아무도 없어. 진짜 그 일 때문에 돌아다니는 거 아니면은, 야,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 대 브라질 16강인데. 아니, 안 그래도 오기 전에 그 자동문 축구단 있잖아요. 지금 다들 와우하고 있거든요. 아,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한국이 우승을 안 돼요. 어떤 분이 거기 이제 또 그 멋있는데요? 브랜드로 정글 두는 분이 있는데. 예. 아, 브랜드 정글. 우승을 안 돼요. 그 그러니까 백님이 그걸 듣더니 피식하더라고요. 아.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 MBC로 보고 있었네. 아. SBS로 바로 전환. 괜찮아. 전환하면 돼. 자동으로 이게 MBC가 켜져가지고. 자,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승까지 점치는 사람도 있었다. 있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슬럼덩크로 치면 산왕전 비슷한 거예요. 그쵸? 좀 일찍 만났어요. 그쵸? 지금 막 풍전 이기고, 네. 풍전도 굉장히 강한 팀이에요, 아시죠? 네. 전국대회에서 한 4강, 8강 막 이렇게 하는 팀이란 말이에요. 근데 풍전도 이기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포르투갈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산왕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긍정적이 보신다는 얘기네요. 그쵸. 네. 브라질까지는, 뒤는 모르겠는데, 브라질까지는 진짜 막 이렇게 끈덕지게 하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 다음은 모르지만. 그 다음은 좀 약간 산왕전을 그 좀 비교를 하자니까 좀 불길하지만. 지금 뭐 멤버도 지금 브라질은 최정예로 나왔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저희도 라인업 보니까 뭐 많이 보던 분들 나오셨던데요. 아 우리요? 네. 우리도 정예죠. 네. 우리도 정예고 저들도 정예인데 이제 뭐 제가 저번에 봤을 때는 브라질 또 미리 봤습니다. 네. 왜 봤냐? 나는 우리나라가 브라질하고 이제 붙을 걸 알고 있었어. 아, 이미? 그래서 브라질의 조별 그 리그 그 경기도 봤단 말이에요. 네. 분석. 예. 그래서 그 히샬리숑 선수가 굉장히 그 앞에서 종횡무진하는 걸 히샬리숑. 히샬리숑? 히샬리숑 선수가 있어요. 그 잘 모르시는구나. 네. 브라질 그 히샬리숑. 그 머리가 그 하얘가지고 네. 굉장히 그 순간 스플린트가 작살나는 선수가 있어요. 침투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침투. 그 선수 봤는데 굉장히 위험했어. 그때 이제 네이마르 선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다 나왔네요. 왜냐하면 브라질 입장에서도 방심할 수가 없는 게 잘 골키퍼한테 네이마르 히샬리숑 굉장히 위험한 선수입니다. 저기 앞에 노란 머리 있거든요. 네. 근데 노란 머리가 네이마르 선수도 노란 머리여가지고 비슷하네요. 요즘 저 머리가 유행인가? 손흥민 계속 두 명 달고 까비. 근데 그 브라질이니까 차츰차츰. 확실히 이 그 벽이 우리가 좀 약간 브라질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상하게 좀 단단해 보이거든요. 필요 이상으로. 예. 잘 찔러졌죠? 이거 위험합니다 지금. 누구야? 이게 내가 지금 소리를 못 들으니까 누군지 모르겠네. 안전하게 차단했습니다. 굿. 지금 박수 한번. 브라질 입장에서도 브라질 입장에서도 그 포르투갈을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16강은 사실은 뭐 단판이에요, 단판. 방심할 수가 없어요. 한판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축구는 모른다고 하죠. 예, 여유를 부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네이마르나 뭐 히샬리숑 내가 아는 선수가 두 명이 다야 사실. 히샬리숑 네이마르 히샬리숑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일본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좀 전에 보고 왔어요. 아 그래요? 저 PK까지 갔어요. 아 그래요? 네. 일본은 어디랑 붙었죠?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상대로 그럼 되게 잘했네. 1대1, 1대0으로 지다가 한 골 넣고 PK까지 가서 제가 또 크로아티아 경기도 봤거든요. 예. 크로아티아 장난 아니야. 찔러 넣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근데 브라질 주전 선수들이 지금 그 전부터 휴식을 쭉 하던 사람들이 있어서 예, 생생할 것이다. 예, 오늘 풀 컨디션적인 면으로 치면은 브라질 확실히 컨디션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 근데 뭐 그건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안 쉬었을 수도 있잖아요. 놀았을 수도 있죠. 놀았을 수도 있죠. 근데 뭐 모르는 거예요. 에버랜드 가서 논거 보니까 또 노는 거 좋아하니까. 그렇죠. 여가 시간을 중시하는 그 선수들이. 네, 저기서도 뭐 놀았을 수도. 놀 땐 놀고. 할 땐 하고 시원하게 해주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이 팀의 좀 약간 그 주된 그 철학이란 것 같아. 맞아. 자 이게 넣어주면서 공격 이게 방심할 수 없거든. 차단 좋습니다. 차단 좋습니다. 넘어가? 진짜. 넘어가? 아니죠. 소리가 너무 안 들린다. 아마존 익스프레스 정도 한번 보여주면 또 신나가지고 또 집중 못할 텐데. 그러니까. 까비. 자 이거 잘 차단을 했습니다. 방금 위험했어요. 축구 안 보는데 왜 입신 게 아니 소리가 안 들려 소리가. 자 해주면서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는 5분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하네요. 유니폼 색깔 이거 하면은 난 비등비등하다고 보거든요. 비등비등이요? 예. 오케이. 뭐 그렇게 서로 막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 없었거든요. 길게 넣어줍니다. 차단 이런 게 다 사실 길목을 다 예측을 한다는 거거든요. 예. 겸은색 패기, 겸은색 패기로 진짜 미친 듯이 붙어줍니다. 회수를 불렀어요. 마우르. 뭐 했나? 저 위치, 저 자동공 축구단에서 저 위치 침착맨 존이라 그러거든요. 일단 그렇죠. 찔러두면 뛰는 사람이 한 명 있다. 자동공 축구단을 예를 들면은 공격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죠. 혼자서만 공격하죠. 그러니까 제가 수비에 있다가도 저도 모르게 공 있는 곳으로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공격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앞으로 뻥 쳐주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아. 일단 치면은 달려주니까 요즘 뻥 축구가 많이 늘었다. 자 브라질 아무튼 브라질 공으로 다시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히샬리송 선수 어딨죠? 저기 아, 앞, 지금 앞에 네. 네이마르가 그 미드필더입니까? 지금 둘 다 축구에 대해서 둘 다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쟤가리 한 명도 존재하지. 목 선생 걱정하지 마. 여기 보면은 라인업 검색하면 나와요. 라인업. 아. 오! 오,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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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잠깐만. 아니 아니. 오! 이거 왜 그래? 아니 그 조준하시는 동안 들어갔는데 골이 라인업 본 거. 자. 사실 포르투갈전도 이렇게 시작했었거든요. 아, 주제 네. 라인업 보는 저희 라인업 아니 라인업을 네 우리 뭐 단군님이라도 뭐 개건 해설로 집어넣을까요 디코로? 아 이거 왜 자꾸 이렇게 되지 이거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아 됐다. 아 춤추는데 저 경고 줘야 되지 않나? 잘 쉬었나 보다. 오 신나나 보네. 잘셨나봐. 신나? 어? 알리송? 아 히살리송. 그래 히살리송 앞에 비니시우스. 있잖아 가운데. 아 비니시우스 맞아요 들어봤어. 비니시우스 네이마르 뒤에 아 가운데 히살리송 왼쪽에 비니시우스 뒤에 네이마르. 오 뭐야 야씨. 아 근데 잘한다 침착하게 그죠? 이따가 넣어버린다 그냥. 움직임 골키퍼의 움직임을 침착하네. 정확하게 다 보고 맞아요 다 보고 그냥 딱 정확하게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침착하네. 봤어요 3D 길을 까비 순간적으로 AI인 줄 알았어. 아무도 겹치지 않는 3D 길을 자기만 보이는 그 3D 길을 넣었다는 거예요. 야 아. 마술왕님은 그냥 발리로 때려가지고 날아갔는데 말이죠. 경차 다르네. 아니 1-0 근데 1대 0인데 뭐 전반 8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막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요. 속도가 왜 이래? 살려냈습니다. 자, 침착하네요. 예. 여유인가 이게? 자, 받아주고. 이렇게 넓게 넓게 보는 느낌이 있죠. 이게 저 같은 알못이 봐도 이게 넓게 넓게 보는 것 같아요. 호호. 저러다가 이제 선수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죠. 이게 왼쪽으로. 그러다가 다시 또 이렇게 끌고 당기다가 이거 지금 그 예측을 해야 돼 예측을. 조규성 선수 조규성 선수가 뭐 일단 웃죠. 웃는 선수가 침 못 버티니까. 담궜나요? 아 좀 담궜구나. 네이마르 담궜구나. 아 근데 네이마르는 좀 약간 얼굴이 좀 뭐라고 해야지 동양적인 느낌 좀 있어요 선이. 네이마르 선수는 보면요. 히샬리송 선수는 약 서구적인가요? 여기 저건가요? 저기. 아 근데 전체적으로 브라질 선수가 좀 약간 동양적인 느낌이 9번? 있다. 9번 히샬리송. 히샬리송. 아 히샬리 장난 아니야. 네이마르 좀 얼굴이 한국 얼굴이 있어 좀. 와 저거 뭐야 진짜 위험했다. 아 잘했어요. 채팅창에 서른도 닮았다 그러는데 무슨 뜻이죠? 아 닮았다. 닮았다. 아 나 몰랐. 닮았다. 아 서른도님 미남이거든. 네이마르 미남이잖아요. 자 잡았습니다. 네이마르 달고 다니죠. 달고 다니. 야 네이마르 씨. 이거 끝나냐고. 뭐야. 비니시우스. 아베 시샬리송. 히샬리송. 히샬리송 선수가 제가 봤을 때 어땠냐면은 움직임이 장난이 아니에요. 안 쉬어요. 계속 공 붙어주고 압박해주고 계속 체력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뭐지 저거 파울인가? 요건 아닌 네. 것 같은데? 그죠? 뭐, 혼자 넘어진 것 같은데? 모르겠네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요거는 지금 채팅창 의견도 요건 아니지 않나 무조건 정도. PK가 맞다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어디요? 뭐 있긴 있네요. 무조건 PK가 맞대요? 네 무조건 이렇게 그 뭐지? IP 검사
IQ 추적하면은 브라질로 나올 것 같은데. 다른 쪽일 수도 있겠는데. 아니 이걸 뭐지? 둘이 왜 얘기하는 거야? 아 내가 차겠습니다 뭐 했나 봐요. 친구인가? 어휴 네이마르 눈이 있네요? 오른팔에 눈이. 오른팔에. 아 나 깜짝 눈이. 깜짝이야. 아 이거 너무 이거 보통 이거 PK 성공률 몇 프로지? 반반이라 그러죠. 반반 도를. 반반이야. 먹기건 안 먹기건 둘 중에 하나니까. 아 이건 좀. 근데 뭐 채팅창에도 나왔는데 이거 근데 이게 뭐라 그러죠?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네이마르가 지금 키 차잖아요. 이거를 김승규 골키퍼가 막아주면은 네이마르 어떻게 되죠? 기가 꺾이죠. 시무룩해지죠. 네, 시무룩해지죠. 그래도 어? 마 내가 네이마르인데 네이마르인데 어? 시무룩해질 수 있죠. 빅리건데 지난번에 날두 형처럼 또 이제 어, 거하게 해줄 그렇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막아줘. 아 제발 한 번만 진짜 좋았잖아 그때. 아 진짜 한 번만 막아줘. 어? 진짜로 그때 좋았잖아. 아 진짜 한 번만 막아줘. 아마존 익스프레스 좋았잖아 형. 아마존 익스프레스. 와 타이밍 봐. 하... 아 잘한다. 약간 그 키퍼의 멘탈을 공격했네요. 아 근데 너무 여유 있어. 그냥 저 그 PK 기회가 마치 천 번이라도 주어진 거 마냥 그냥 툭 쳤어 그냥. 너무 잘한다. 잘해. 네이마르 인정. 12경기 7골 미쳤네요 진짜. 자 12분 13분 돼가고 있는데 두 골이 들어갔죠.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저거 근데 좀 맞아 근데 내가 너무 추갈무시라가지고 주는 거 맞아 근데 저거 봐봐 수 타이밍이 봐봐 완전히 그냥 어, 그냥 이미 읽었어 봐봐 다다다다다 하다가 야 이게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라는 거예요 지금 월드 클래스 중에서도 지금 폼이 제일 좋은 선수 아닙니까 그죠 검은색 패기 읽었네 경문색 빼기 경문색 빼기로 아. 지금 제일 폼 좋은 선수 만비트 감사합니다 와서 민키팝님 고맙습니다 지금 소원해도 효능 있는 거 맞나요? 감사합니다 아니 따지지 마시고요 지금은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야 지금 눈앞에 외적이 있는데 씨. 미쳤어? 지금 응원해 지금 뭘 따지고 있어 소원해도리 뭐 어쩌고 소원해도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그거 이제 포인트 지급합니다 이제. 아 그래요? 하면은 어저께인가 엊그저께부터 5원씩 줍니다. 아니 5원이 아니고 그 5포인트. 나중에 뭐 할 수 있게. 아니면 그냥 자기만 만족할 수 있게끔. 자 브라질 지금 오른쪽에 다 모여 있죠. 어 뻥 차나요? 어 아 오. 자자자. 그 저는 압박. 저는 압박. 어 저는 어 압박. K 계속 압박. 계속 압박해줘. K 압박해줘. 어! 와. 와 저건 좀. 뭐야? 어 안 불었어 안 불었어 어, 병력장을 쳤는데 괜찮네요? 어, 어, 그 아키라 운신사호 그냥 병력장을 쳤는데 아키라 쳤네 일본의 목 이건 일본의 목 자 어어어 넣어주면서 자 사이드에서 어 세 명이 붙었어 오 찔러주고 좋아요 아직 다시 바깥으로 걷어옵니다 자 다시 천천히 근데 이거 진짜로 시간 아직 충분히 있거든요 아! 아 까비 이제 왜 저런 상황이 나오냐면은 네. 브라질 선수가 잘하잖아요 잘하니까 차단당할 수 있다는 그 공포 더 빨리 넣어줘야 된다는 그 어? 압박감을 이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좀 장악하고 있군요 이게 관중석의 열기 그리고 지금 스코어 그리고 선수들의 기량 그 브라질 선수들의 그 기량들 있잖아요. 몇 번 차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로 중첩이 되면서 저렇게 좀 약간 패스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월드컵 기간 동안에 네. 굉장히 축구에 대한 상식이 많이 늘어졌나 봐요. 그냥 아무 소리나 하는 거야. 그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면은 많이 좀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는 사실 16강을 지금 세 번째 올라왔지만 브라질 선수들은 뭐 그냥 우승을 몇 번 올라갔죠?
브라질이요? 결승을 몇 번 올라갔을지 모를 정도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16강이라는 무대는 사실 너무 당연한 무대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서 좀 오는 그 압박감. 좋았는데. 어, 근데 발에 걸렸죠. 어? 아. 오! 매서웠거든요. 이런 거 좋아요. 황희찬 황. 예. 황이거든요. 황. 아, 황. 예, 그냥 황이에요. 황희찬 아니고 황이죠. 아, 황. 와! 아. 아, 정확도가 좋은데요? 아, 정확도가 좋아요. 노렸거든요. 와, 근데 아. 좋았는데 브라질 왜 이렇게 잘 막았냐?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두드리면은 제가 그죠? 2대 2 되면은 또 모르는 거거든요. 와! 아, 이건 좀 네. 각도가. 네. 너도 차니까 나도 해보겠다. 어, 아니 저런 거 좋아요. 선수들 동료가 되는 거죠. 같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런 플레이 하나 하나가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전에 경기 보면서 네. 뭐라고 했습니까? 방귀가 잦으면 뭐가 나와요? 골이 나온다.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와요.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효 수치를 계속 때려줘야지만. 저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 보더라고요. 저는 이제 예, 당구님 예. 걸로 이제 많이 봤는데 예. 저런 플레이를 하면 그래 자신 있게 시원하게 해 이렇게 예. 소리를 지르시는 거를 많이 맞습니다, 봤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2대 0. 2대 0인데 괜찮아요. 우리도 이게 한 번씩 매섭게 찔러주거든요. 저들의 그 간담이 서늘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밤이거든요. 자 머리를 쳐주고 지금 우리가 하는 그 경기장이 어 저녁 경기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녁 경기만 있다고요? 예. 근데 저희가 평소에 뛰는 경기장이 저 사이즈인가요? 우리가 뛰는 경기는 아닌가? 아닌 것 같아요. 예. 효창 거, 효창 예. 경기장. 효창 경기장은 저거보다 작겠죠? 예. 어, 오케이. 작은 것 같아요. 넓어 보여가지고 실제로 넓네요. 에어컨이 없다고 합니다. 저 경기장에. 아. 그러면 약간 좀 브라질의 온도랑 비슷한 건가요? 어? 어... 그건 제가 카타르를 안 가봐서 모르겠고 오케이. 그... 곽준빈 씨라고 제 어, 정보원을 네. 심어놨습니다. 현장 뭐 연중계 네. 연결이 준빈 씨한테 가능하면. 한번 여쭤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뭐 감독님 근처에 있지 않을까. 네. 아 감독님이... 내려와서 좀 약간... 다시 뭐 올라가시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이거 저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자 툭툭툭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쑥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네이마르랑 저 어? 저 누구야? 그 비니시우스 어? 그쪽 비니시우스요? 저 왼쪽 저 있죠 왼쪽. 아, 저 왼쪽 라인. 저기가 오! 네이마루. 어. 저희가 그 브랜드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죠? 어 가운데로 툭툭툭. 넣어주면서 패스미스 오케이. 저런 거 해줘야 되는 거야. 압박을 해줬기 때문에 패스미스가 나온 거야. 그냥 세상에 그냥 어, 인과관계가 다 있다는 거지. 저런 식으로 좀 체력 소모가 있지만 해줘야 돼요. 왜냐 우리가 따라가는 입장이니까. 오히려 브라질 쪽 감독이 더 심각한 상황이네요. 얼굴이 그거는 이제 좀 약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100억 모아도 남의 그 1000만 원이 탐나는 사람. 수전노 스타일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에 있어서는 방심을 안 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약간 사자 스타일. 토끼를 잡을 때도 조선을 다하는. 그건 뭐 대단 좋은 거죠. 좋은 거죠. 황. 아 이거 위험해요. 자 들어갑니다. 휘슬 안 불었어. 휘슬 안 불었어. 오 해주고 걷어줘. 오케이. 좋아. 좋다. 이게 기회야. 달려갑니다. 자 쑥 넣어줘라 한번. 쑥 넣읍시다. 아 저 아 좋아요 이것도 좋아요. 어 아 근데 지금 라인이 이게 라인이 이미 진열을 거쳤어요. 진영을 움직임이 또 굉장히 빠르네요. 근데 1대1에서 걸려버렸네. 수비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사이에. 자 차분하게 9명이 들어와 있네요 벌써. 지금 그냥 있을 때는 뚫기가 힘들어요. 야. 지금 너무 이렇게 평온하게 만들어져 있죠. 오. 라인이 이거를 흔들어줘야 돼. 옆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해줘야 돼. 안 그러면 그냥 정면으로 뚫으려고 하면은 이게 좀 힘듭니다. 야 지금 저쪽 브라질 쪽은 열기가 장난 아니야. 지금 보면 다 노란색 밭이거든요. 노란색 그죠? 초록색 밭. 뭐 다들 브라질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으니까 아직까지 남아가지고 응원을 하는. 그죠. 지금 노란색 밭이에요. 노란색 밭. 너무 많네요. 예. 진짜 북상과 산왕의 시나리오가 지금 비슷하네요. 똑같아요. 네. 어?
누구도 대한민국의 그 승리를 예상치 않는 맞습니다. 70분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근데 근데 어떻게 됐죠 결국 북산이? 북산이요? 북산이 산왕 북산이 계속 이겨내잖아요. 그 30점 차이도 이겨내잖아. 처음에는 원래 좀 약간 좀 불리하게 시작하는 법이에요. 또 위험해요. 또 위험해요. 자, 한국도 진영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아, 음료수를 좀 드려야겠다. 뭐 드릴까요? 아무리 드세요. 아, 맥주는 안 되고 커피 좀 해줄게. 아니 이거 다 보고 어디 가요? 저요? 네. 근데 다섯 시면은 또 이제 그 일일 퀘스트가 초기화되기 때문에. 네. 농담이고요. 집에 가야죠. 아, 직박이 형은 지금 일어났다 옵니다. 페널티킥 너무 아쉬워. 아, 바로 가면 또 그 와우 합니까? 아니야, 집에 가서 자고 내일 또 출근해야 되니까. 잠을 안 주무신 거예요? 주무 아까 안 주무셨나 보다. 아, 지금은 계속 깨어 있다는 거죠. 일본 그거 하고 하셨나? 아니요, 일본은 아니고 계속 던전 돌다 왔어요. 와우철이다. 22분. 화질이 좀 안 좋은 거 같아. 이게 나 건들면 좀 불안해. 그죠? 건들면 뭐가 막 벌어져. 나 집에서 볼 때도 훨씬 낫다. 저 선수 누구죠? 14번? 신바. 신바요? 그런 느낌이 들어가서 사자 같았어요. 저 20번 선수 저 패스 넣어주고요. 아, 오케이. 오, 좋습니다. 김승기 선수. 쫄려. 아, 그 브라질의 그 아, 근데 브라질 너무 두 노란 머리를 조심해. 너무 전력이 세다. 미쳤다, 진짜. 두 노란 머리를 조심해. 세긴 세다. 끝판왕. 세긴 세다. 역시 브라질이다. 아니야. 아직까지는 괜찮아. 시다시. 브라질 형님들 시다시. 싱가 쓰는 게 뭐야? 싱가가 뭐야? 싱가요? 네. 테크모 월드컵이라고. 테크모? 네. BC 누르면 나가는 기술이 있어요. 아, 중계 소리가 들려요? 들리면 안 돼. 저는 오락실 안 갔으니까. 오락실 안 다니셨어요? 오늘 카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오락실에서 잊어버린 자전거가 한 5대 되거든요. 아, 저는 떡볶이를 꼭 사 먹어야 돼가지고 가서 털리면 그날 떡볶이를 못 먹거나 그 주에 떡볶이를 못 먹어서. 아, 제가 이어폰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 헤드셋이 있어. 아, 코너킥입니다. 자, 손흥민. 자, 받아오고. 자, 넣어주고. 야, 근데 브라질 선수 너무 많아. 좀 약간 조급하다. 조급해. 그러니까 저게 고방하는 뚫을 자신이 좀 없는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 느낌 좀 들어요. 너무 딱 벽같이 딱 있어 버리니까. 브라질 센터백들이 월클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공격수 라인이 월클 아닙니까? 뭐 다 월클이지. 여기 월클이 많아. 월클 집단. 월클은 적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월클 아니야? 월클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저런 거. 아, 저런 거 잘라줄 수도 있지 않았나? 어?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 제발요. 기살리송. 아까. 아, 부럽네. 씨.
아, 쑥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방심하면 쑥쑥 들어가.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우리 선수가 더 많잖아요. 근데 방심하면 쑥쑥 들어가. 자, 넣어주고 저쪽으로 한 번 더 넣어주고. 오케이. 자, 단스. 자, 단스. 브라질에 웬 야시로가 있냐는 채팅이. 자, 단스. 야시로. 야시로. 오호호. 까비. 야시로랑 그 게니츠. 게니츠인가? 게니치. 노란 머리 두 명. 아, 또 지금 두 명을 한 골 넣죠 이미. 아니, 두 명을 달고 다니는데 되게 여유 있어요. 아, 빡빡하네. 아, 심판 뭐. 심판 약간 좀. 심판은 이제 없는 걸로 쳐야 돼요. 12번째 선수. 없는 걸로 쳐야 돼. 요즘 약간 이런 상황 우리 근데 우리도 있잖아요. 지나가다 머쓱한 상황. 있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이해해 줘야 돼. 이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어, 약간 이해해 줘야 돼. 마음이 안 맞을 때가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게 저렇게 제끼는 거 진짜 도사인 네이마르도 요거 서로 타이밍 못 읽는 경우가 있다는 그죠. 거예요. 막힌 거죠. 저 제끼는 거 도사 아닙니까? 저희 직업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 위험합니다. 좀 전에 그런 네. 상황이 발생했어도 별로 네. 개의치 않는 상황이었어요. 위험해요. 지금 계속 들어가죠. 야, 이거 공세 붙어줘야 돼. 붙어 쉽지 않네요. 어, 붙어줘야 돼요. 이거 붙어줘야 돼요. 자, 황희찬 선수, 황희찬 선수. 잘 돌리죠. 붙어줘야 돼. 붙어줘야 돼. 오케이. 야, 아니, 야, 이거 이게 거기서 잠깐만. 와! 아, 근데 너무 잘해. 아이씨. 아, 근데 너무 잘해. 아, 근데 너무 잘해. 히샤를 리송. 히샤를 리송. 아, 근데 너무 잘해 진짜로. 아니 패스가 어처구니 없네요. 어, 아, 아까 그 이게 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는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네. 장난 아니잖아요. 그럼 앞에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저희도 지금 공속도로 못 들어가거든요. 춤은 클럽 가서 추지. 좀 약간 눈치가 없네요. 브라질 팀 야구에도 아, 또 감독까지 또? 감독까지 약간 유교 문화를 주입할 필요가 있겠는데 아니 좀 이길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이게 아, 야구에도 점수 차가 좀 있는 상황에서 예. 도루하면 아하. 얼굴 맞거든요. 아 진짜로 좀 그 좀 자제하는 게 춤추는 거 좀 자제하는 게 산왕전이 딱 이랬다고. 농구에서 10점이 1점이라고 친다면 30대 30점 차이 난 거. 지금 딱 정확하게 산왕전 시나리오입니다. 야, 이거 극복해내. 자, 모든 시나리오가 준비가 됐어요. 30점 차이. 돌아버리겠네. 아, 20점 차이였나? 아, 20점 차이였던 것 같은데. 지금 채팅창에는 10대 0 봅니다. 10대 0 봅니다. 3점 슛 하나면 동점이다. 아니 저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3점 슛 도라이 같은 말. 3점 슛 이거 넣으면 된다고. 자, 거다 좀 돼. 저것도 사실 좀 무섭죠. 오케이. 호강하네요. 근데 상황이 안 좋은 건 맞아요. 이거 괜히 잘하는 팀이 있고 못하는 팀이 왜 있겠습니까? 그죠? 그 뭐 축구 빅리그에서 그 천문학적인 액수 받으면서 뛰는 선수들 왜 바뀌었어요? 아, 실력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저희가 3대 0으로 이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상황이 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끈덕지게 포기하지 않고 집중력을 계속 유지해가지고 하는 거랑 아닌 거랑은 또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으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골 더 넣으면 되니까요. 저들도 사람입니다. 저들도 사람이에요. 서로 그 아까 그 네이마르가 심판한테 부딪혔던 것처럼 저들끼리 그 교신이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틈을 이 캐치를 해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있으면 그걸 캐치해서 한 골 한 골 넣어가면은 분명히 만회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넣어주면서 자 그러고 갑니다. 야 이거 아니 라인이 뭐 너무 외롭다. 너무 외로워. 어 막 돌아버려. 와 어, 좋았는데 좋았는데 어 약간 좀 터트려 봤는데요. 아 좋았는데 진짜 좋았는데 자 붙어집니다. 오하 툭 맞춰서 뒤로 보내버리네. 야 저거 진짜 좋았는데 황희찬 아니 저거 왜 지나간 줄 알아? 골키퍼 시야차다. 어 쓱 지나가면서 오케이 지금 채팅창에는 봄프레레식으로 가야 된다. 자 이강이 넣어보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뭐 인터넷에 있었거든요. 이강이 처음부터 쓰는 게 좋냐 후반에 조커로 넣는 있었습니다. 게 좋냐 막 그 막 논쟁이 네. 치열했었죠. 깻잎 수준으로 치열했는데 뭐 난 모르니까 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강인 선수요? 네 이강인 선수가 그 좀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좀 아무래도 지금 뭐 준비하고 있을까요? 아 준비 당연히 하고 있죠. 지금 붙어주고 지금이 베스트 멤버라는 얘기도 있네요. 아 우리도요. 근데 확실히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영웅 캐릭이 하나 있었거든요. 한반두라고. 한반도 아, 오늘은 없어서 네이마르 선수가 그때 자유용권이 아니었나 보네요. 조금 잘 안 해주네. 그리고 또 그 네이마르 선수 또 놀 땐 놀고 할 때 아는 선수 아닙니까? 아, 또. 예. 야 비니시우스죠. 20번. 와 뭐야 저거. 넣어주는구나. 제끼는 거 봐. 그것도 또 넣어주겠죠. 그죠? 그렇죠. 넣어주다가 뒤로 해서 빵 차고. 와 루트가 예상이 안 돼. 패스 미쳤다. 그죠? 루트가 이렇게 멀리 봐도 그쵸? 진짜 추갈못도 패스가 미친 게 보인다. 왼쪽에 네이마르한테 줄 법도 했는데 뒤로 딱 넣어주면서 바로 때려버리는 무슨 게임처럼 패스라네. 이샬리숑 이샬리숑 선수 그 박은영 작가님 좀 닮았나? 백은영 작가님 잘하는데 그런 느낌이네요 약간. 저런 상이 잘하나 봐. 얼굴 표정이 저런 상이 미연씨 나왔더라고요. 내년에 뭐 한번 출세하면 하시죠. 뭐요? 미연씨 누가요? 박은영 작가님. 미연씨가 나왔어요? 네 발표회 하시더라고요 엊그제. 아 그래요? 네 그 브랜드 채팅이군요. 아 거기서 만들더라고요. 침착맨이 얼마 전에 하신 게임 제 러브 딜리버리. 아 소데스카. 네 맛있네 이거. 와사비? 와사비 어구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와사비면 아몬드를 드신 거 아니야? 아 맞다. 네. 네, 땅콩. 땅콩이구나. 여기 지금 장난 아니야? 길림양행인가 여기? 아, 길림양행이 아닌데. 이름 이거 바꿨잖아요. 바프? 바프로. 원래 길림양행이었어요? 원래 이게 그 젊은 사장님이 아버지가 하던 무슨 먼 이름 있거든요. 네 글자짜리. 그거를 요 와사비랑 허니 그, 네, 그 아몬드 맞아, 이거 맞아. 시리즈로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회사를 그냥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세웠대. 원래도 그냥 잘 되던 애였는데. 감독은 좀 자중을 하지. 선수들은 뭐 흥분 상태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나 감독도 흥분 상태구나. 좀 위험이죠. 신날 수 있죠. 항시 위험합니다. 쑥 넣어줍니다. 뚝뚝 쳐가지고 와 와 씨. 저걸 어떻게 여기서 봐봐요. 자 좀 주도 씨. 아니 저기서
표정 봐. 아니 원투쓰리가 원투쓰리가 옆에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원투쓰리한테 아무도 안 줬어. 선택지가 객관식인데 1번, 2번, 3번 중에 계속 있어. 3번이 아니고 뒤에 4번한테 줬어. 이걸 어떻게 막아? 한 사람당 한 곳씩 뭐 다 넣는 거 아닌가 이쪽? 아니야 아니야. 루카스 파케타 월드컵 첫 득점이라고 합니다. A매치 8골 계속 춤춰. 아니 야 브라질아 와씨 봐봐요. 하나? 4번한테 주잖아요 그죠? 인가 이게 미친 거야. 봤나? 봤어. 보고 줬네. 그니까 선택 객관식. 아 근데 좀 그 뭐지? 니네 자꾸 이러면 보복구 맞는다 니네 적당히 해라 지금 아니 니네 분위기 봐가면서 해라 지금 저 쉐이들이 진짜 세레모니가 너무 열받는데? 4대0이면 많이 그 기운 빠질 뻔해. 오케이 차단 좋아요. 두 개 차단 좋아요. 저 차단 저거 연결됐으면 또 한 골 먹혀서요. 진짜 열심히 하네 끝까지. 뭐 개인 인센티브가 있나? 4대0인데도 진짜 안배를 안 하네. 교체도 안 하고. 와. 하긴 뭐 지금 교체하면 다시 못 들어오니까. 땅콩이 너무 맛있다. 와 진짜 최선을 다하네. 채팅창에서는 니네 에버랜드에서 재밌게 놀았잖아 그만해. 마음 아파서 못 보겠음. 전반 교체는 원래 안 해요. 아 그래요? 나 워낙 몰라가지고요. 유효 4개 4골. 근데 이게 지금 분위기가 안 좋긴 한데 이 와중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이 와중에도 막 지금 단계에서 채팅창에서 뭐 어? 그래 뭐 좋은 경험이었다 뭐 어? 차라리 브라질을 만나서 어? 세계 그 클래스를 뭐 느껴보고 하는 거 좋았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막 무슨 심하이 분위기를 하는데 좋지 않아요? 오! 그렇지! 어? 잠깐만 불어 안 불어? 오호 까비 뭐야? 그죠? 그냥 우리 그냥 보는 사람도 지금 굉장히 피곤한 스코어인데 뛰는 사람들은 이 피곤이 그동안에 쌓인 피로와 지금 스코어에서 주는 피로가 장난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자, 극한의 스트레스입니다. 지금 갑자기 채팅창에는 브라질에는 삼성 없지? 브라질에는 봉준호 없지? 브라질에는 사이 없지? 갑자기 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야 유치하게 나 유치해 죽겠어요. 지금 월드컵 중인데 왜 이렇게 유치해? 그러지 마. 지금 벌써 한 명이 집중력을 잃고 내가 집중력 잃지 말라고 했지. 벌써 포기한 거야 너는 그 말을 태어나자. 포기하지 말라고. 집중력을 가지고 해. 하면 기회가 와. 기회가 그러니까 안 올 수도 있어. 오면 올 때 잡으라고. 좋아요. 두 명을 붙여서 아니, 지금. 와 씨. 너무 근데 진짜 처절하다. 진짜 아 처절. 너무 진짜 마음이 아프다.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천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후원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자 중에는 한국도 못하는 축구 아닌데 브라질은 그냥 차원이 다른데. 근데 우리가 사실은 좀 약간 이거는 너무 투지가 없는 그 반응인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까기 전에는 0대 0에서 어 까기 전에는 뭐라고 했어? 그죠 이길 수도 있다. 이길 수도 있다. 우승도 간다. 우승나다. 뭐 10몇 프로 승률? 해자 아니냐? 어? 해자 뭐 SSR 뜰 수 있는 확률을 10몇 프로면은 해자 아니냐 막 이런 얘기 나왔어요. 네, 0.3%. 근데 결과가 4대 0이 되니까 갑자기 온순해지는 게 난 이게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그죠. 10분에 한 골씩 넣었으니까 우리도 10분에 한 골씩 넣으면 네, 아직 90분이 더 남거든요. 이게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고 적군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막 심하이하는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어허 발이 쭉쭉 늘어나네. 자 전반 41분까지 왔죠. 아 지금 아 너무 불편해요. 가면이 까지 배트맨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어요. 배트맨 전신고무거든요. 그래서 마이클 키튼 때는 아 마이클 키튼이 아니고 뭐 맞나? 원 때. 원 때는 목 못 돌렸어요. 아, 아예 굳어서? 그래서 딱 내려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다 이어졌어. 이 라인을 그 만화처럼 만들려고. 땀이 차잖아요 또. 그래서 액션이 아 뭔가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답답한 원래, 느낌이. 원래는 이제 배트맨이 그 무술의 달인인데 만화 설정이 약간 좀 헬스 오래 하신 분들처럼 움직이잖아요. 네. 툭툭툭 이게 좀 액션이 있긴 한데 좀 약간 묵직하게 하죠. 근데 이제 다크나이트 때부터는 이제 목이 좀 돌아가는 그래도 이제 고무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었지만 지금 응원하는 거 맞냐고. 아 지금 개방장 집중력 일시 발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집중하겠습니다. 아 근데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경기를 같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어떤 오디오의 공백 좀 또 너무 있으면 안 돼요. 좀 채워 넣어줘야 되거든요. 배트맨으로 한번 채워 넣어봤습니다. 그 집에서 보실 때는 네. 15분 이상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보시던데 여기만 오면 달라지네요 마음이. 아니요 집에서도 네. 굉장히 좀 말을 많이 했었어요. 아, 축구 중계할 때는 네.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더 말을 안 하는 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집에서는 아니 그 축구 볼 때는 아, 좋아요. 아 턱이 조가 아픈가 봐요. 허허 옐로 카드 받았습니다. 다음 경기 출전 불가라는 저 자막이 심금을 울리네요. 옐로 카드 때문에 출전을 못하는 것인지 집중력을 잃은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송아빠님 집중력 잃었어요? 자 키퍼가 나와서 받아주고 좀 그 추가 시간은 별로 안 줄 것 같거든요. 아, 추가 시간은 사실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2분 줄 것 같은데 제 경기 생각으로. 자체는 크게 지연된 부분이 없어 보이네. 2분 정도 주지 않을까. 자, 쑥 넣어주고 오, 아하 저거 저것도 좀 패스 미스라고 하나? 차단이라고 하나? 저거 뭐라고 해요 저건? 지연도 세레모니로 지연됐대. 더 좋아하네. 세레모니로 지연된 거는 어? 두 배로 줘야 돼, 두 배로. 이거 뭐죠? 신상인가요? 아, 이거 테스트로 한번 뽑은 거였어. 이거 박정민 님이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보겠네요. 아, 박정민. 그만 살아. 구조 한국 구조 님. 그쵸. 그만 살아. 아, 또 야, 잠깐만. 5분이네요. 5분 주어졌네요. 잠깐만. 이거 진짜 위험해. 아니, 뭐냐고 저거. 막았다. 김승규 금승서 막. 와. 진짜 잘하긴 잘하네요. 순식간에 뚫딱 와가지고 따라라라따 이천 그죠? 미치가 속도가. 아 받아주고. 걷어야 돼요. 추가 시간이 5분이다. 걷어. 뛰어온다. 뛰. 어 예 그.
이제 선수 보호 차원에서 좀 이제 그 브라질 선수들을 좀 많이 뺐으면 좋겠어요. 다섯 명 교체가 가능하니까. 네. 앞라인 전체를 드러내는 것도. 근데 뭐 또 라인이 탄탄한 그 벤치도 탄탄해가지고 진짜 위험했다 방금도. 너무 빨라. 야 완전 그냥 뭐 같이 쑥 뭐 그냥 웃어 즐기고 있네 그냥. 응? 막 약간 그냥 넣으면 넣고 뭐 말면 말고 약간 이런. 놓쳐.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었어 선수들을.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따돌리는데 도 같은 사람들이라. 지금 본거 또 보는 기분이라고 하는데 본거 또 보는 느낌이 아니야. 루트가 너무 다 새로워. 집중력을 잃으면 안 됩니다. 나 또 시작했어요. 아이씨. 자, 네이마르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솔직히 네. 네이마르 볼 때마다 서른도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약간 좀 머릿속을 지배당해가지고. 닮긴 했어. 미남이에요. 자 지금 2분 20초 10초가량 남았죠. 다시 패스해주고요. 길게 넣어줍니다. 자 공이 팡 튀면서 브레이 선수가 몸으로 막으면서 가져가주죠. 자 뭐 근데 뭐 2분이 남았는데 막 계속 공세. 그냥 달립니다. 그냥 달려버려요. 놓쳤죠. 와 아니, 저거는 본인이 넣어도 됐을 것 같은데. 리샬리송 선수 잘 막았어요. 그냥 혼자 그냥 막 달려가. 그러니까 저 선수 진짜 빠르다니까. 체력도 장난이 아니고 그냥 달려. 그냥 놓칠 수밖에 없어. 지난 경기 풀로테 돌려서 체력이 더 좋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많이 지쳤죠. 오 급해 지금. 받아주고. 나도. 아 수비가 이미 예측을 해서 그 경로에 있었죠. 자 1분 가량 남았습니다. 받아주고 안쪽으로 넣어서 자 자기한테 넣어달라고 손을 드는데 네이마르 리샬리송이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봐봐. 여기서부터 달리는데 공 들고 가는데 못 쫓아오잖아. 공 들고 가는데 와 아 본인이 넣으려고 했구나. 와 김승규 잘 먹었다. 치달이라고 하거든요. 치고 달리기 너무 빨라요. 치고 달리기 전문이시잖아요. 아니 그 박은혁 작가님. 야. 자 이렇게 해서 전반 마무리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포르투갈이 올라왔으면 뭔가 다른 게 있었을까요? 포르투갈은 올라왔어도 뭐 없었을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이 저 우리 자리에 있는 거지. 상대를 했어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의 조직력이 아니야. 그죠? 천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빈키밤님 고맙습니다. 그런 거 상상하지 말래요. 저 소원의 돌 남아있습니다. 안 했습니다. 오늘 거 하겠습니다. 뭐 하고 계세요?
장관님 뭐 하고 계시죠? 저요? 네. 손해돌 이제 입력하면 전세가 바뀝니다. 아 월드컵 손해돌인가요? 좋은 애돌 기도 올리기. 브라질이 여기서 후반을 0점으로 틀어막는다는 건 좀 힘들거든요. 네. 7대 6. 한 골만 먹히고 7골을 취한다. 브라질이 브라질이 더 늘 것 같긴 해. 지금 느낌이 너무 쌩쌩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면 7골 넣어야 돼. 오케이. 이거는 이번 월드컵 기록이 아닌가요? 저렇게 점수가 나오면. 그렇죠. 아 근데 뭐 0입니까? 확률이? 0은 아니잖아요. 0은 아니죠. 왜 안 나와? 돌이 작동을 안 하네요. 먹통인가 보다 지금. 이 돌이 지금 작동을 안 해서 그런 거였나? 돌이 깨졌네. 아 쐐기 돌인가? 왜 깨졌지? 내가 GIF 올리지 말랬지. 오호 돌이 좀 약간 힘든 소환이라고 깨진 척 하나? 돌이 깨졌네. 이 돌이 깨지면 안 되는데 깨진 돌 주인이 누구죠 이거? 돌이 죽었.. 아니 내가 소원의 돌 얘기하니까 다 소원의 돌 같나봐. 봐봐 한 골만 넣게 해주세요는 조금 소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정도는 소원이 아니, 아니잖아요. 네. 10골 정도 넣어야 소원인 것 됐나? 같은데 나 됐나? 아 됐다. 아 했네? 딴 사람 했네? 아 됐다. 제 소원 들어갔습니다. 아 들어갔네요. 지금 총 9일째 하셨나요 저걸? 네. 아 소원 내용을 달리 해도 상관이 없군요. 저는 매일 같은 걸로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 아니 그때 이거 사실은 네. 출책이에요 출책. 아 출책이구나. 저는 똑같은 내용으로 써야 되는 줄 알고 맨날 똑같은 내용으로 메모장에 저장해놨다가 쓰고 있거든요. 그럼 왜 쓰라고 돼 있어요? 그럼. 띄어쓰기도 똑같이 해가지고. 굳이 왜 쓰라고? 아니 그게 중복이 되면서 포인트가 쌓이는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다른 내용으로 하면 이제 1일차로 되는 줄 알고. 네 저는 뭐 페이커 롤드컵 5회 우승 맨날 쓰고 있는데. 아 그래서 딴 걸로 네. 빨리 지금. 승우 아빠님 그러니까 지금 아니 왜 브라질은 페이커가 없잖아요. 아 빨리 하세요 빨리 그 오늘은 그 딴 거 쓰세요. 아유 CB롤 가지고는 안 되지. LCK지 일부 리그잖아. 여러분들 치마 지금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 약간 으슬으슬한 것 같아. 아 지금 감기 걸렸나요 치마? GIF 자제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 제발 GIF 올리지 말아주세요. 특히 이세계 식당 여러분 자중 좀 하시고. 지금 개발자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미지 용량이 너무 많대. 데이터가 너무 많대. 아니 엠베드 기능을 쓰라고 이세계 식당 여러분. 제발 동영상 유튜브로 링크하고. 제가 서버비를 부담하겠습니다. 아니요. 이제 그 배너 네. 구글 배너도 이제 시험 삼아서 이제 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카카오 배너인데 구글 배너를 바꿔서 끼든 아니면 옆에다 하나 더 얹든 구글이 좀 더 그 광고비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손해. 아직까지는 손해다. 아직 그 자치구역장들한테 좀 손해. 자치구역장들한테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그건 아니에요. 배너를 통해서. 배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두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용자도 네. 뭐 배너를 더 다는 거는 이해를 해주잖아요. 그 뭐 이렇게 막 뭐 막 뭐 도박 사이트 이런 거 아니면. 뭐 키친마이어를 광고를 넣자 그러시는데 사실 저는 광고가 필요 없어요. 이미 계약이 지금도 어려워서 광고를 넣으면 그거는 약간 좀 조롱하는 거고. 지금 안표 장수 됐어요. 네, 네. 그래서 그 광고가 필요 없고 지금. 근데 그것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배너를 직접 판매. 오. 직접 판매 구역을 해서 직접 팔아가지고 아예 그냥 기간 동안 그냥 전용 노출. 그거는 그 자치장들이 사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그 사이트에서 그 네. 광고 그 기업에다 파는 거죠. 기업에다가 네. 이 치마에 캐시 아이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국가의 그 수령들이 좀 쓸 수 있게.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정민님이 많이 쓸 것 같아요. 쓸까봐 안 돼요. 쓸까봐 도입하면 쓸까봐. 정민님이 가장 많이 써주지 않을까? 슈퍼방장권? 네, 슈퍼방태권, 슈퍼방장권. 그런 거 그런 거. 슈퍼반사권.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것도 굿즈 느낌으로 사는 거죠. 슈퍼방장권을. 아, 이것도 굿즈다. 아. 그래가지고. 자, 슈팅이 브라질은 이제 10개, 유효 슈팅 6개, 6개 유효 슈팅 중에 4점. 대한민국 유효 슈팅이 3개인데 이제 0점 해가지고 코너킥 2개 2개 오프사이드 대한민국 2개 경고 하나였습니다. 유효 슈팅이 네. 6개 중에 4개가 들어갔네요. 좀 질이 다르죠. 후반이 아직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라커룸에서 무슨 얘기가 진행될까요? 되게 무겁겠죠. 무겁겠죠. 이게 그 선수들이 말은 안 하지만 아 지금 너무 힘들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이고 그 거기서 이제 누군가 계속 그 분위기를 도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의식적으로 계속 그 롤 우리 할 때도 네. 의식적으로 말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계속 얘기해야죠. 지고 있으면 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의식적으로 계속 말을 해야 되는데 축구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뭐 그렇잖아요. 우승 뭐 우승 얘기하신 분들도 있지만 뭐 네. 우승을 하면 좋지만 네. 뭐 모두 다 우승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뛰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전부 다 우승할 수는 없잖아요. 16개의 팀이. 아 그렇죠. 누군가는 또 이제 역할을 또 아 그렇죠. 가져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지금 생각하면 안 돼. 아직 예.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네. 이제 후반이 끝나고 해도 예, 예. 시간이 알겠습니다. 충분히 주어지기 네.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이긴다는 지금 무조건 생각, 이긴다는 생각. 7골을 더 넣는다는 생각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어떻게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알겠습니다.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 4대 0인데 네. 어떻게 하면? 상대가 5명 정도가 바뀌어야 돼 일단? 그 경기 중에 춤을 추다가 레드카드를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지금 같은 수로는 못 이깁니다. 이거는 어떤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같은 숫자로 어떻게 이기니까 이걸 지금 이렇게 봐놓고 이거 너무 개소리 아니에요 여기서 이긴다고 하면은 아 나 진짜 상황이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상황이 안 좋은 건 맞아요. 갑자기 막 브라질 선수들이 옷을 벗지 않는 이상 그죠? 아니 너무 잘해서 아니,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 광고도 뭐죠? 그랜저 광고 이렇게 감성이 아 지금 막 여러 가지 의견들이 채팅창에서도 올라오고 있는데 깐부 모르나 다 걸고 한 판에 다 걸 아 갑자기 가가지고 너네 브라질 구슬 네 개랑 네. 우리 구슬 바꾸자 영 개랑 다 합쳐가지고 한 판 너네 마지막 너네, 한 판 너네도 오징어 게임 봤지 재밌게 봤잖아 어 이거 이게 바로 K컬처다 하지 않을래 그래가지고 그 다 걸고 한 판. 거의 그 정도 가야. 근데 우린 구슬이 없어. 지금 뭐 기아 광고도 나오고 뭐 어? 그랜저 광고도 나오고
야, 뭐야? 이거는 약간 그거 시스템이 아닌가 봐요. 모두 다 이 광고를 보는 건가요? K9 지금? 다 달라요. 다 다른 거죠. 송출되는 게 달라요. SBS 다르고 뭐 다르고 다 달라요. 각 방송사가 그 광고 유치한 것만큼 다를 거예요. 그럼 방송은 지금 SBS로 보시는 분들은 질레트 광고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도 달라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목록 중에 아, 지금 질레트라고 나오는데. 아 그래요? 네. 아 KI 기아 다음에 질레트라고 하네요. 아 그래요? 지금 맥도날드 나와요? 맞아요. 이 광고는 똑같은 건가? 어, 이 맥날이 아, 똑같은 건가? 아 방송사는 똑같나 보다. 아,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약간 좀 구글 같은 식인 줄 알았어요. 평소에 많이 보던 게 이렇게. 맞아 맞아. 그게 아니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까 방송국에서 그 압착해가지고 그냥 영상 하나로 보내주는 거라. 뭐 아이유 아이유 씨 나왔네. 들노도로 다 나온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채팅창. 네. 찰리 형 너무 잘해 괴물 진짜 뭐. 아, 브라질엔 김연아 없지. 브라질엔 BTS 없지. 브라질엔 페이커 없지. 브라질엔 윤여정 없지. 브라질 봉준호 없지. 브라질은 언복동 없지. 중간 이상하게 좀 끼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언복동은 브라질은 삼성 없지. 브라질은 LG 없지. 브라질은 침착맨 없지. 그러니까 무승부로 승부차기 하지 않는데. 어지러지하네요. 진짜 유치해요. 진짜 유치해서 못 살겠어. 아. 삼성증권. 광고 이 라인이 장난이 아니다. 요즘에 마이아르 그거. 예약이 언제까지 찼나요? 비밀인가요? 엊그제 열렸는데요. 1초 안에 또 나와요. 네. 저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재기를. 그죠? 아, 사재기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열리면은 딱 열렸을 때 몇 명이 접속하는지를 좀 봤거든요. 네. 통계로. 네. 4만 5천 명이 예약을 해요. 4만 5천 명? 4만 5천 명이 클릭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사재기도 아니네. 그냥 사람이 많은 거네 그냥. 네, 좀 그런 것 같아. 매크로가 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아, 중고 사이트 계속 올라오거든요. 저희 그러니까. 저희 서치를 하는데 사재기가 이제 존재한다는 건데 네. 사재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인기 있다는 반증이니까. 다행이죠. 좋아해 주셔서. 근데 사재기는 좀 안 붙어야 되는데. 왜냐면 계속 사용자가 예약을 실패해 버리면 포기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서 사실 그 매장으로 오시는 게 더 확실해요. 네. 뭐 빈 자리가 나요? 아, 그 예약 말고 그냥 아니, 저희는 예약은 반밖에 안 하니까. 것만 반 자리도 네. 있으니까. 네. 나머지 반은 나머지 다 반은 항상 그 네. 현장 대기에 걸어 두니까. 그리고 제일 좋은 타이밍이 언제냐면 눈치 싸움이 제일 좋은 때가 시험철입니다. 저희는 대학생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시험철에는 아주 그냥 텅텅 둬요 현장 대기가. 아. 그럼 그때는 예약 비중을 살짝 높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진 않고 안 그렇고 네. 유동적으로 유동적으로 좀 할 수도 있. 그거는 정말 이제 빠질 때는 매니저님 이제 조절을 좀 하시는데 웬만해서는 크게 손을 안 보죠. 자 지금 또 브라질 선수들 들어왔어요. 4대 0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H조 2위, 브라질은 G조 1위입니다. 코가 빨개져서 아. 왔는데요, 네이마르 선수. 뭐 그래서 흥분 상태인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시작하면 키겠습니다. 자, 후반 시작하겠습니다. 자 비니시우스 7분 네이마르 히샬리숑 네 명이 넣었네요. 파케타 다 다른 선수들이 넣었어요. 어우 자 이제 우리 오 잠깐만 다리가 늘어나는데 아 다행히 그 김승기 선수가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아니 지금 시작 30초 갑자기 갑자기 패스가 차는 데면서
살벌하네요. 그러니까 패스 차단이 그러니까 읽힌다는 거예요. 견문색에서 저들이 지금 더 압도하고 있다는 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8강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브라질이? 그런 마음으로 선수를 좀 빼줬으면 할 만하죠. 감독이면은 할 만한 선택이에요. 네. 자, 다시 넣어주고 자, 침착하게 뻥 뻥 자, 오 써니! 야! 야, 들어가는 줄 알았어. 들어가는 줄 알았어. 뭐야? 와, 근데 그거를 또 그 각을 막은 보네. 건가? 맞아서 빗나갔나? 봐봐요, 각을 보네. 공이 어떻게 탁 저렇게 튀어? 건든 거 같은데? 뭐지? 아, 아깝다. 이거 아깝다. 아, 막았네. 막았네. 막았으니까 저기 스쳐지. 와, 근데 손흥민 잘한다. 어? 손흥민 잘해. 채팅창에 하씨 왜 막아? 하씨 왜 막니? 에, 한 골 들어간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좀 넣게 해달라고 좀. 다시 야박하네. 받아주고 넣어주고. 저희 팍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업사이드. 아, 잘 찼는데. 아. 살짝 위로 갔으면은. 아, 잘 찼는데. 아, 어깨 아깝다. 어깨 맞았네. 아깝다. 근데 진짜 잘했다. 승윤 선수. 내가 다 먹나? 나 앞에 있으면 계속 먹는다. 두꺼비처럼. 자, 브라질 선수 이제 그 골키퍼 유니폼 색은 이제 국기에서 초록색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제일 많은 부분이네요. 노란색, 파란색은 그 국기 안쪽에 있는 부분. 그러네. 저렇게 해서 브라질 국기가 완성되는 거죠. 든든하게 바깥을 보호하고 있네요. 그래, 이거 저 초록색은 좀 보호색이라서 하게 하면 안 돼, 사실은. 잔디랑 비슷해 보일 거 아니에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여. 지금도 잔디인 줄 알고 쳤을 텐데. 초록색은 하면 안 돼. 자, 이게 전략적으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패스. 우리 수비진. 아하. 자, 네 명이. 야. 자. 이거 설렁설렁 하다가 뜰랑말랑 오른쪽 패스해주고. 패스해주고 또 패스해주고 갑자기에다가 어떻게 하죠? 돌파한다? 찔러주겠죠? 뭐 돌파 못하거든요. 두 명이 있기 때문에. 놓쳤어요. 왜 거기 앞으로 가지? 왜? 그래, 좋아요. 자, 패스해주고 자, 걸로 가! 위험해. 저기 반대쪽 위 자, 우리는 멀리서 보기 때문에 그러는데 안 보여요. 저희 네. 보일 수가 없죠. 저희는 이 띄워진 카메라에서 보는 거라서 네. 저게 보이는 거고 자, 천천히 쑥 찔러넣어줍니다. 자, 공을 가지고 황희찬. 와, 저 좋았는데. 아니, 패스 그거 좋았는데. 야, 저걸 중간에서 또 인터셉트를 견문색으로. 아니, 저거 또 치고 달리기를. 자, 막아봐. 침착을 막아. 그렇지, 잘했다. 코너킥. 잘했다. 너무 빨라. 피파 회장 어제 경기할 때만 해도 핸드폰 보고 있더니 브라질한테는 뭔가 또 다른한가 보네요. 그때 핸드폰 보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동시에 경기를 다른 데도 보느라 조별 마지막이라 눈썹 문신을 하신 것 같아요, 회장님. 회장님 좀 약간 그 돈미세라는 얘기 같은데. 아, 제가 어제 들었는데 맞나요? 아, 그래요? 몰라, 저도 몰라요. 돈미세. 누가 채팅창으로 알려줬어요, 돈미세라고. 맞음이라고. 아, 맞다고.
자, 받아주고요. 유예이랑 계약 끝났어? 왜? 네, 이제 그럼 어디서 넣어요? 와! 이제 피파 시리즈가 안 나옵니다. 그래요? 네. 4천억 달라고 했대. 그럼 누가 사가? 누가 사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사커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나오는 거지. 피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는 게임 있을 거 아니야. 4천억을 쓰지는 않지 않을까요? 브랜드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피파한테는 비싸게 팔라고 했는데 다른 데서 그냥 어차피 남아 있으니까. 아 그냥 너희는 싸게 줄게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피파는 물 건너 갖고 놀릴 이유는 없으니까. 뭐 사실래요? 치마가 선수권 그 사진하고 다 써서 초상권하고 다 써가지고 웹게임을? 그런 거 하면 되겠네요. 야구 그, 구단처럼. 그죠. 네이버에 그, 야구 구단처럼. 해가지고 그 이게 적어가지고 하는 그 시뮬레이션 하는 것처럼. 치마가 이걸? 그럼 이제 걷어야겠네요. 회원들한테. 이럴 수가. 얼마 4천억? 4천억. 4천 명이면 1억씩 걷으면 되겠네요. 지금 회원이 한 6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씩만 걷어도. 야, 1,000만 원 아니죠. 만 원. 아니다, 만 원이 아니구나. 1,000만 원씩 걷어. 1,000만 원 걷어야 되네. 한 800? 네, 800만 원씩만 걷어도 4,800억이니까 굉장한 돈인데요. 700만 원. 굉장한 돈인데? 회원 전부에게 700만 원씩 걷어야지 할 수 있는. 500씩 걷고 남은 건 제가 내겠습니다. 아, 축구 봐. 축구 보자. 피파 회장님 때문에. 집중해야 돼. 피파 회장님 때문에 짱구머리 때문에 약간 좀 정신 나갔는데. 축구합시다. 집중합시다. 집중 잃지 마. 자, 브라이 선수 이제 좀 지칠 때거든요. 피로도가 막 몰려와요. 자, 넣어주고 뒤로 넣어주고. 자, 네이마르. 야, 네이마르 씨. 뚫으려고 하다가 툭. 통 튀네요, 되게. 뚫으려고 하다가 툭. 이런 거. 야, 멀리. 되게 마이쭈 같다. 전체적으로 또 가죠. 자, 빨리 와. 우와! 저 루트 위험했다. 다시 합니다. 저 창의적인 루트. 야, 씨. 자, 안으로 넣어줍니다. 와, 다시 넣어주고. 걷어 와! 오! 살았어. 아, 나갔어. 깜짝이야. 와! 오, 살았어. 와! 오, 씨. 가지고 나가서 우리 거. 웃어? 아, 나 진짜. 또 저 근데 잘 막는다 우리도. 아, 키퍼가 잘. 와, 저거를 우리 키퍼가 잘 먹어. 키퍼가. 놓쳐. 저걸 자꾸 놓쳐. 사람이 많은데도 놓쳐. 약간 한 스텝 빠르게 치는 것 같아. 몸이 반응하기 전에. 다 웃으면서. 자, 또 공격입니다. 브라질 공격. 우리나라가 자꾸 이게 저쪽 공격까지 좀 잘 못 끌고 가고 있어요. 자, 뭐야, 또 시작했죠. 쑥 넣어주면서. 뭐야? 뒤에 있는 줄 알았나? 봅시다. 자, 여기 기회예요. 와, 씨, 쑥 넣어. 수비 라인 탄탄하네. 오케이. 자, 천천히 가져가자. 전체적으로 다 끌고 가면서 대군이 이동하면서 원래 이제 속공은 이제 기병들끼리만 하는 건데. 이제 천천히 이제 진영 유지해오면서 가는 이제 보병까지 이제 합류해서 한다는 거거든요. 좋아. 보병 데려가. 자, 가운데 누구야? 비니시우스요? 누구예요? 맞는 것 같아요. 개빠른데? 뭐야? 기병들로만 싸우죠 지금은?
자 기병. 어. 아, 브라질이 기병이 어? 기병이 장난. 아. 아 그냥 잘못했다고 해. 그냥 따지면 또 그거 받아. 옐로 카드 받으니까. 오 위험한 위치네요. 프리킥 각도가 너무 위험하죠. 아 브라질 기병 진짜 너무 매섭다. 거의 공손찬이에요. 브라질 쟤네도 지독한 놈들이네. 브라질은 지금 리듬을 탔어 그냥. 신났어. 즐기고 있어. 축구를 너무 사랑해. 네이마르 존이라고 합니다. 네이마르가 여기서 잘 차요? 다들 각자 존이 하나씩 있나 봐요. 와, 오케이. 오, 좋습니다. 꼬나? 아 뭐? 맞았나? 맞았던 꼬나. 것 같아. 맞았던 것 같아. 한국 존은 어디냐면은 손흥민 존이 있죠. 한국 존 컴퓨존이라고 있어. 용산에. 자 우리나라 갑니다 갑니다. 오 네. 아이고 아 뭐 왜 하하. 자 우리 공입니다. 어, 우리 공 아니야? 뭐야 우리 공이야. 왜 그래? 아 손흥민 선수 고군분투 해봅니다. 아 근데 체격 차이가 좀 나네요. 브라질 4년 동안 K-팝 압수라고 강수를 둡니다. 지금 채팅창 초강수. 자 받아주고요. 센터링 받아주고. 자 아 저 한 명 한 명이 뭐 진짜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야. 지금 저 진영을 봐요. 브라질 아니, 저 어떻게 뚫어? 저 어떻게 뚫냐고. 아니, 저 짧은 시간에 수비가 어돌이야. 자 받아주고 다시. 저 어떻게 뚫어? 지금 오히려 압박당하고 있어. 공격진이. 근데 공수 전환이 너무 빠르다 브라질. 다시 뒤로 후퇴. 보병들도 다시 데려가서. 자 보병들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오케이 받았습니다. 저희 뚫을 수가 없어. 뚫을 수가 없어. 어 오케이. 밀려나죠 이게. 이게 밀려나 그래. 자꾸. 그러니까 이게 못 들어가고. 저기 지금 수비수 라인 쪽이 5명 뭐야 저거. 너무 압박이다. 못 들어. 그냥 금강불개야. 자 빈시우스 자 다시 넣어주면서 달려가죠. 와 어 다시 줍니다. 어 자 뒤로. 지금 눈이 내린다고요? 자 넣어주고. 자 우리나라도 다시. 근데 노란색이 진짜 잘 띄어 눈에. 노란색이 왜 커 보이지? 확장하는 색이라서인가? 실제로 큰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래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체격 차이가 좀 나긴 나는 것 같아. 저 패스. 눈이 다 내린다고. 아 한번 볼까요? 아 좀 이제 눈이 오나요? 난방을 좀 뗄까요? 아니, 여기 난방 있나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 그게 있습니다. 온풍기. 난방. 21도면 충분하죠? 21도면 따뜻하죠. 지금 뭐 밖이 뭐 영하니까. 그 유진열 씨가 그 네. 환경 지켜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아, 밖에 눈이 내립니다. 조금만 눈 들이대요. 울빼미는 보셨나요? 예? 울빼미 보셨나요? 아, 울빼미요? 네. 울빼미 아직 못 봤어요. 아, 못 보셨나요? 네, 봐야죠, 봐야죠. 저는 엊그제 보고 왔거든요.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연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울빼미 지금 천만 돌파했나요? 연기가 너무 좋고 예. 진짜 한 명밖에 안 보여요. 누구? 유진열님. 어, 유진열님? 네. 그럼 유해진님은 안 보여요? 솔직히 안 보여요. 아, 유진열님 실제로 안 보이는 역할이야. 네. 유진열님이 그러니까 안 비중이, 보인다. 비중이 유진열님이 훨씬 더 많아요. 영화 안에서. 또 진짜 아, 안 돼! 와, 진짜 잘 먹는다. 아니, 골키퍼가 너무 선방하는데? 진짜 잘 먹었다. 와, 저러면 약간 골키퍼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타죠. 야, 근데 저기서 쑥 하면, 아니 근데 속도가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발로 이렇게 싹 하면서 그냥 쑥 들어가 버려. 그래, 좀 진지하게 좀 빠바바 한 건에 다섯 명씩 쭉쭉 가자. 지금 뭐 이렇게 찔끔찔끔해. 선수들 관리해야지. 감독 교체하죠. 빨리 교체해야지 지금. 알베스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알베스 유명합니까? 알베스 심창민이랑 동갑이래. 아, 그래요? 베테랑인가 봐요. 40살이면 그럼 네. 엄청 83년생 관리 잘했네요. 마흔이란 얘기잖아요. 저 선수 저랑 동갑이라고 합니다. 오호. 침철단 알 83 라인 침철단 알 당군이 보식 당군이 친구네요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초대석 한번 알 초대석 오 빵 걷어내고 자 받아서 걷어내야 돼요 이거 위기 탈출 어 손 아 안돼 근데 우리 너무 많아 우리 사람이 박은혁 작가님 브라질의 박은혁 작가님 어? 바르셀로나 최강이던 시절 멤버라고 합니다 뭐지 말인가? 뒷발차기라네 좋지 않아 넣어주고 다시 달려주고 와 속도 우리나라도 빠른데? 다시 달려오죠 저쪽에 선수가 빡세네 아, 또 보병들하고 같이 갑니다 브라질 뭐야? 어? 쥐가? 아 우리나라 선수가 그래도 좀 이렇게 어 뭐 아 혀를 찢나봐요 혀를 약간 좀 힘이 빠져가지고 지금 동양점혈술로 지금 턱 이렇게 했는데 아 이게 참 자 교체됐습니다 황인범 선수 들어왔습니다. 오, 패스미스가 좀 나네요. 패스하고 우리가 또 그 저력이 있거든요. 4강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몇 년도죠? 네? 2002년도. 예. 20년 전이네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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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위험한 장면들이 너무 많아서. 혹시 근데 2002년도 4강을 간 경기는 보셨나요? 잘 안 봤어요.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두 명, 두 명, 두 명. 오케이. 안 불었습니다.
이번 심판은 좀 약간 저런 거 몸싸움 같은 거죠. 응? 그냥 좀 낭낭하게 봐주는 것 같아요. 남자애들이 다 그렇지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약간 싸우면서 네, 그런 거고 좀 거치게 하는 걸 좀 좋아해요. 네. 자 받아주고 그럼 안 되겠다. 그냥 들이대야겠다. 브라질은 지금 이제 16강이 아니 8강이 지금 거의 유력하기 때문에 오호. 몸을 살릴 거란 말이죠. 거기서 기세를 가꿔야 돼. 좀 과격하게. 네. 기세를 가꿔야 돼요. 우린 뒤가 없다는 듯이 가야 돼. 매운맛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히샬리숑 선수가 토트넘에 있나요? 네. 아. 토트넘 호스퍼. 코스퍼 손과 같은 동료죠. 지금 23분 가량 남았거든요. 추가 시간 빼고. 네. 그러면은 뭐 5분당 한 골씩. 5분에 한 골은 넣어줘야 동점은 가거든요. 오호. 네이마루 네이석. 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이제부터 때리는 슈팅은 다 골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쏘는 유효 슈팅은 다 골로 연결이 돼야 돼요. 오! 나주고! 아! 어! 와! 아이! 와! 와! 아! 브라질 굉장히 이악물고 하네요. 아 저 초록색 저거 반칙인 것 같아 나는. 아 네. 아, 너무 이악물고 하는데. 저기서 일단 놓쳤고 몸에 맞죠. 나 골키퍼가 막. 아니 저 골키퍼가 아니 분명히 잔디인 줄 한 걸 착각했거든요. 안 튕겨나가. 녹색은 좀 수비수가 안 튕겨나가. 몸이 만근추. 어 뭐야 엉덩이 맞았나? 여기서 봐봐 여기 타고 튕겨 나올 때. 여기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만근추. 아 차범근 회설 미스터 차붐 외국 레전드들이 와서 인사하러 간다는 차붐 선생님. 아 지금 채팅창 분위기가 흉흉하죠. 왜 브라질만 어? 하냐. 아까 그 뭐 축구도 반코트가 있나 이런 글이 있었는데 좀 반코트 너무 좀 브라질 공세 유주긴 하지만 지금 딱 21분 남았거든요. 이제 5분에 한 골 아직 유효합니다. 5분에 한 골 유효해요. 좀 있으면 뭐 3분에 한 골 이렇게 되는 건가? 아,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그리고 추가 시간 때 하나 넣고요. 아 추가 시간 오케이. 일단 추가 시간 전까지 동점만. 예. 뭐 그 정도는 뭐 가능성이 있지 않나. 5분에 한 골. 5분에 한 골. 네. 받아주면서 와가 어? 내 말 손 좀 뭐야 택시 잡아? 왜 손을 자꾸 들어? 근데 막 네이마르 선수가 원래 좀 약간 찡그리지 않는 선수인가봐요? 되게 좀 여유있게 하네? 야 근데 확실히 그 뭔가 그 강제로서의 클래스 끝까지 이악물고 하네요. 근데 그게 맞죠 사실은. 그 맞아요. 골에 대한 집념이 저 아직까지도 저렇게 뛰고 있어. 네. 다시 뒤로. 이게 스포츠맨십이다. 자 받아주고 좋고요. 자 황희찬
자, 빵. 아. 좀 딥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패스를 넣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패스 길이 차단이 안 돼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공간을 빈 공간을 찾아서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빈 공간을 찾아다니고 수비수는 그걸 읽고 빈 공간을 막아주고 그 싸움이거든요. 결국. 근데 지금 빈 공간이 나와서 넣어주면은 아무것도 없어. 왜냐? 이미 우리 선수들의 움직임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있는 곳에를 잘 이렇게 마크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움직임이 다 이렇게 그 브라질 선수들한테 읽히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셨죠? 예. 예. 그렇답니다. 아. 교체가 있습니다. 아, 이제 좀 바꾸네. 좀 진작 좀 시원하게 좀 바꾸지. 브라질 입장에서는 뭐 선수들이 쌩쌩하니까 계속 갔던 것 같아요. 너무 또 자주 바꾸면은 또 그거잖아요. 또 실전 감각이라는 게 또 있는데. 예. 달아올라야 되고. 야구 그 KBO에서도 너무 쉬잖아요. 풀어지나요? 예. 페넌트 레이스 1등 팀이 너무 기다리고 있으면은 감각이 또 안 올라가지고 또 안 좋기도 해요. 저쪽은 다 1군이라고 바꿔도 1군이야. 통통 튀네요. 통통. 예, 예. 지금 28분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4분. 4분의 한 골로 지금 돌입합니다. 자, 4분의 한 골로 동점 가능성이 이제 4분의 한 골. 저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이게 첫 골은 10분 걸려도 돼요. 그 다음 골들을 이제 짧게 정신 못 차릴 때. 오케이. 첫 번째 골은 10분 정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부터 아. 끊어가지고 탁탁탁탁. 아, 아파 보입니다. 아이고, 착지할 때 다리를 아파 보입니다. 네, 어, 강인. 들어가네요 이강인. 이강인 선수 들어옵니다. 네. 채팅창에서 엄청나게 찾았거든요. 이재성 선수가 들어오고 이강인 선수를 계속 찾았어요. 이강인 선수가 들어오면 또 분위기가 또 바뀔 수가 있다. 들어오면서 어떤 거죠. 지형을 가져갔을까? 네. 4분의 골이야. 네. 이런 느낌으로. 지령을 또 받았겠죠. 그 감독님한테 또 그 역할을 확실히 또 전달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바꿔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좋아요. 접고. 자, 뒤로 보내준다. 방금 좋았어요. 다시, 오케이. 우리 거. 오케이. 우리 거. 깃발 이쪽이죠, 이놈아? 자, 이쪽으로 하고 다시 넣어주고 몸으로 이렇게 탁탁탁 막아주는 거예요. 딱 하면서 확보해주면서 못 오게. 자, 옆으로. 와, 좋다. 다시 살려. 뒤로 빼. 와, 뒤로 빼지 그냥. 뒤로 빼. 오케이. 다리가 걸렸어. 축이 걸려가지고 못 뛰었습니다. 갑자기 사랑이라고. 왜? 저쪽은 사랑이 뿜어져 나오네. 저쪽은. 하트. 지금 30분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돌입하나요? 아직 4-4-3. 4분의 1골, 4분의 1골, 4분의 1골, 3분의 1골, 4-4-3으로 가면 됩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4-4-3. 15분이 있기 때문에 4-4-3으로. 얼굴이 되게 빨갛게 달아오른다. 자, 아니 이게 한 골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죠, 한 골만 넣으면. 그렇죠. 거기서부터 균열이 벌어져서 계속 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첫 원래 처음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죠. 골도 이제 가속도가 붙거든요. 네. 한번 여기 기대를 해봅시다. 자, 여기
빵 들어갑니다. 어이. 아 걷어냈어요. 전 괜찮아요. 받아주고 자 때려준다. 왔어. 야 와 야 진짜 잘했다. 누구야? 와 박 백승호 백승호 선수 아까 교체 들어왔었나? 와 그죠 바뀌었죠. 바뀌어서 들어온 선수가 야 중거리죠 저거. 아 좋다. 와 진짜 잘했다. 아 지금 밖에 난리가 났네요. 네. 그 축구 전문가 김태환 실장님이 그죠 실장님 난리가 났어요. 아, 와 막 감탄 진짜 잘했어. 야 튕기고 그쵸 받아서 빵 때려서 그냥 아니 저 사람이 많은 네. 저기를 그냥 내 이놈들 그냥 보여주겠다. 봐봐요. 뻥. 와 이거 진짜 못 막는다. 야, 진짜 잘 쳤다. 사람이 어떻게 와 홍해 그래. 슛이네요. 홍해 슛. 자 오케이 자 첫 골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좋아요. 또 아, 없는 거거든요.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야 지금 가속도가 붙었고 지금 32분 그죠? 저거 한 5명 제끼고 들어간 건데 5점으로 그냥 쭉 박아주면 안 되는지. 아 3점슛 줘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있고 스테판 커리 못지않은 3점슛. 예. 자 13분 남았는데 이제 4-4-3만 하면 되거든요. 4-4-3. 네. 4-4-3 하고 시간이 남죠? 아니요 4-4-4 하고 4-4-5 4-4-5? 4-4-5 가능합니다. 4-4-5 지금 현재 4-4-5. 야 좋아요 좋아. 지금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어요. 사뭇 달라졌어요. 또 이제 금방 또 이제 타오르거든요. 예. 얘기합니다. 걔 뭐라는 거야? 황수 나도 좀 알자.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좀 살살 하자고 뭐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차분하게 하면 돼요. 이게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집중력을 가지고 있으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집중력을 잃으면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집중력을 잃으면은 0%인 거예요. 맞아요. 자, 지금 할 수 있습니다. 445. 아, 지금 444. 4분의 한 골씩. 자, 차분하게. 또 근데 또 저쪽 공세를 또 잘 막아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막 6-0, 7-0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444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치. 김순규 선수가 잘 좋아요. 막아줬기 네. 때문에 좋아요 좋아요. 아하 네,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뒤로 다시 괜찮습니다. 좋아요. 짜자자 뒤. 와 진짜 네. 빠르다. 어떻게 저 바로 붙게 했어. 괜찮았어. 좋고요. 예 패스 넣어주고요. 네네. 자자자 할만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골 먹었거든요. 괜찮아요 네. 지금. 다시 뒤로 받아주고요. 다 천천히 합시다. 보병들과 함께. 보병들과 함께 갑시다. 자, 다시. 제압골 줘야 되는 거네요. 제압골이죠. 현상금부터 네, 지금 4-0이니까 붙은 거 확실히 붙었어요, 지금. 보너스 들어옵니다. 아, 이거 옵사이드 아니야? 어! 와! 아. 뭐야? 옵사가 아닌가? 옵선 아니었나? 옵사이드 같은데? 맞죠 옵사이드죠. 뭐 아니든 좀 아깝긴 아깝네요. 너무 옵사이드였어 너무. 근데 저걸 바운드 슛을 근데 그 와중에 또 막았어. 아 조규성 선수 들어갑니다. 열심히 뛰어줬어요. 잘했다. 이제 들어가면서 활동거리 8.9km 443? 형들 443이래 443 황 이조 선수 들어왔습니다. 자 키퍼도 바꿔요? 뭐야? 키퍼를 바꿉니다? 갑자기? 키퍼가 지금 이게 지금 감각이 아직 안 올라왔을 텐데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야? 네이마르 선수도 빼네요. 네이마르 선수도 빼고 호드리고 웨베르통 바꿔줍니다. 아니 뭐 갑자기 골키퍼야. 와 이거 진짜 지금 예수같이 찼죠. 체력 안배 차원에서 바꿔주는 것 같아요. 골키퍼를 바꾸는 건 되게 흔치 않네요. 봐봐 골키퍼가 그 홍조가 많이 올라왔더라고. 아 열이 오를 수 있죠. 예. 네. 바꿔주고요. 뭐야 잡아줘. 오케이.
아, 리플레이인 줄 알았는데 9분 정도 남았는데 333으로 돌입하겠습니다. 333? 네. 3분의 1 골. 333 가자. 채팅창 333 가자. 333. 근데 이거는 어? 오케이. 뭐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추가 시간을 어, 그렇죠. 저 어허, 급한데 다시. 어허, 와! 아니. 시컵. 아, 지금 추가 시간을 뺀 시간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은 거야, 333은. 333. 추가 시간으로 해 가지고 역전까지 그, 하라고. 연장전도 있거든요. 네, 네. 자, 들어가 줍니다. 자, 332로 돌입합니다. 자, 332. 332. 자, 좋아요. 아, 근데 이거 몸이 굳었죠? 키퍼 몸이 굳었죠? 안 되죠? 키퍼가 지금 좀 방향이 흥이다. 여기서 한 골을 진짜 더 넣으면 분위기 진짜 갑자기 바뀝니다. 모르죠? 지금 후반 분위기 우리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후반에는 쏘는 거 다 막았고, 그죠? 우리 한 골 넣었기 때문에. 그죠. 김민재 선수. 아, 부상이 아직도, 그죠? 오, 아닌가? 나 뒤 다시 들어가서. 뭐야? 좀 위험했네요. 얼굴 쪽으로 까는 줄 알았네. 깜짝이야. 몸으로 일단 막은 것 같아. 그 옵사이드라. 서드 키퍼라고 합니다. 세 번째 정도 급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공 돌리면서 전반 적고 후반 이겼으니까 반반 해달라는 의견도 있고요. 자, 넣어줍니다. 다시 분위기 나쁘지 않거든요. 왜 이렇게 쌩쌩해? 브라질은. 자, 다시. 어, 신발 박스 안에 몇 명 있는 거야? 9이야. 돌파하는 척하다가 왼쪽. 자, 자 갑니다. 오, 짱! 와! 아, 지금 누가 지금 받아주지? 16번. 아, 토크. 아, 까비. 좋았는데. 딱 받아주고, 아, 맥승호. 빵! 저거 진짜 잘 잤죠. 야. 빵! 아이고. 지금 여유 있어요, 지금. 블랙팬서 1편에 나왔던 분하고 좀 닮았네요. 옆에 있는 분. 아, 그래요. 내가 블랙팬서를 안 봐가지고. 자, 받아주고. 나 왜 네이마르 위험합니다. 자, 끝으로 또 달리면서 다시 넣어주고. 자, 또 때리나요? 안 때리고. 때리나요? 안 때리고. 자, 뒤로 돌리면서. 자, 이제 둘둘둘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예. 둘둘둘. 둘둘둘 해야 되거든요, 빌어먹을. 아, 추가 시간도 있으니까. 네. 아, 넉넉하게 잡은 거예요, 둘둘둘을 제가. 아, 나오겠습니다. 자, 지금 네이마르 선수가 제가 왜 자꾸 한국 그 느낌이 동양 느낌이 있다고 했는지 좀 알 것 같은 게 눈이 아 옛날에 그 누구지 연기자 그 누구 그 눈 닮았어요. 이렇게 눈 꼬리가 그 좋아요. 잘 찾았습니다. 오케이. 갖고 갑시다. 지금 가야 돼. 어, 지금 공격수 지금 이미 다 빠졌어. 앞에 어. 4명. 수비수는 지금 브라질 수비수는 다 빠졌어. 자. 자, 뒤로 넣어 주고. 저 붙어 주죠. 저걸 잘해. 저거. 압박. 시샬리숑. 오이. 자. 막 차단 막. 오케이. 잘했다. 야, 위험했어. 뭐야? 시샬리숑이 저걸 잘해. 막 쫓아와가지고 압박하는 거. 그렇죠. 체력이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체력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찾습니다. 오케이. 이게 뭐 스스로 위기를 연출해가지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그런 전법인가요? 예. 구독 감사드리고 41분에 돌입하면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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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211로 돌입합니다. 211 아직 괜찮아요. 아직 할 수 있어요. 지금 받아. 아이고 아이고. 괜찮나? 아 이게 아이고 아프겠다. 괜찮나요? 아이고 씨. 그냥 아니, 막 목을 저, 막 저거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목을 왜 저러고 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무슨 뭐 초크 슬램을 미쳤나? 자 받아주고 자 뭐 너 빨리 넘어가야 돼요. 너 훌훌 털고 빨리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111 돌입하기 직전입니다. 아 구독 감사합니다. 아 지금 그동안 행복했지 않음 이런 말 하지 마. 111 있어. 오케이. 자 오케이. 지금 받아주고, 1 받아주고 1 1 1 1 자자자자 1 아 뺏어 와 다리를 쳐버렸네. 팀이 지고 있는데 저 선수 웃고 있어요. 아. 111 가면 됩니다. 아 저게 안 맞았어. 아. 자 천천히 갑니다. 아, 근데 추가 시간이 있으니까요 또. 잔디가 공을 쳐네. 자 넣어주고. 아 진짜 빠르죠. 진짜 빠르죠. 따라잡아가지고. 진짜 빨라요. 저 기병, 브라질의 기병들 장난이 아니거든요. 어 차단 잘했습니다. 경로 이렇게 잘 봤고요. 시야가 넓어요. 어 오케이. 자 받아주면서 쫓아내야죠. 기병들 쫓아내야죠. 돌아오지 못하게. 자 좋습니다. 자 기병전은 끝나고 이제 보병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자 지금 43분이 되면서 자 차단해주고요. 자 차단해주고 자 다시 받아줍니다. 자 전체적으로 진영을 짜면서 들어가는 브라질 왼쪽으로 넣어주면서 각도가 안되죠? 어 오케이 이쪽으로 띄워주면서 오케이 와 이해했습니다. 깜짝이야. 43분 31초인데 기효정님인 줄 알았어요. 예. 지금 남은 방법은 이제 1분에 3골 넣기가 있습니다. 1분에 3골 넣기. 1-1-1 20-20-20이라고 20초에 한 골씩 넣으면 돼요. 20초라니 진짜. 그러니까 중간에 그 패스 카트를 하면서 해야죠. 지금 노세르모니로 가야 되거든요. 자, 예. 예. 세르모니 하지 말고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예. 저 심판 좀 약간 포스 있게 생겼는데. 오케이. 와, 저도 위험했다. 아, 저 김승규 선수가 진짜 잘해주고 있다. 어, 뭐 그냥 아주 그냥 팔팔해요. 예. 팔팔해요 이거. 십. 아 근데 좀 예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괜찮아요.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지금 근데 지금 이제는 급하니까 좀 그냥 그 센터링으로 넣어주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가지고요. 오오오오오오. 까! 아깝다. 근데 각도가 좀 애매하긴 했어. 추가 시간? 4분? 뭐 적을만 하긴 한데 많이 주지 좀. 서비스가 좀 별로네요 이 집이. 다시 시작되는 112 다시 시작하는 112 전략. 서비스가 좀 별로네. 예. 외국 카타르 사장님 좀 외국에선 경찰 부를 때 911이죠? 딱 911 퉁치죠. 예. 우리나라만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거죠. 아니 뭐 딴 데도 뭐 있겠죠 뭐. 아. 외국도 많으니까. 오 잘한다 잘한다. 누구야? 어 패기 어. 어 이강인 어허. 와. 아니 저거를
저 급합니다. 급합니다. 뭐? 아니 방금 18번에 이강인 선수가 열심히 했는데 이런 와. 아 저거는 아닌데. 지금 브라질 선수도 되게 공교로운 표정 지었거든요. 좀 머쓱해하는. 문제가 없네요. 걸었는데 이강인 선수. 야 이거 좋았다. 패스 좋았다. 자 다시 돌려서 나오면서 자 뒤로 자 가지고 황희찬 좋아요. 센터링 넣어. 그냥 센터링 넣어버릴까? 아 안돼 지금 다 지금 예측되고 있어. 경로가 다 예측되고 있어. 자 경로가 예측되고 있어. 잠깐만 뒤로 아 노란색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뒤로 돌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아 다시 자 보병으로 제끼고 오케이. 아 아 히잘리숑 너무 빨라. 지금 기다리고 있죠. 아군의 그 기병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죠. 히잘리숑 혼자 공을 잡고 지금 와 혼자서 몇 명을 끌어들이는 거야. 어? 뭐죠? 힘든 것 같아. 이빨을 뱉었나요 방금? 아 침. 타액. 윙이 저려버리면 그렇죠. 외곽으로 기병 때문에 두 명 이상이 가야 되면은 진짜 그 중앙이 공간이 빌 수밖에 없거든요. 어허. 와 히잘리숑. 아니 뭐야. 야, 그래도 끊었습니다. 봐봐 그만큼 그 빈다니까 지금. 저걸... 봐봐 그만큼 비어버려 공간이. 와, 중앙이. 또 중간에 머리를 저걸 또. 아직 괜찮습니다. 예. 20 남았습니다. 자 첫 골에 30초 쓰고 나머지 패스 차단해가지고 자 받아주고 공을 돌리죠. 공을 돌려요. 예. 30초 남았네요. 30초. 자. 지금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나라 선수들. 자, 넣어주고. 자, 또 그 아시죠? 추가의 추가 시간. 추가 시간이 있다는 추추? 거. 추추? 예. 이번 월드컵부터 추추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그 경기가 멈춘 적이 별로 없었죠. 예. 끝났네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골만이라도 넣었으면 좋겠다. 그림 같은 골이 또 나왔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좋았습니다. 아니, 브라질 확실히 잘하네요. 그러니까 클래스 차이가 확실히 있었어요. 예. 괜히 그 해외에서 천문학적인 액수를 받고 뛰는 선수들이 아니라는 거를 여기서 확인하게 됐고 사실 뭐 전력이 비슷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예. 돈 그렇게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느 정도 감안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뭐 언젠가 이 스토리가 끝날 줄 알고 있었지만 조금 일찍 끝나서 아쉽다. 좀 더 할 수도 있어요. 펠레 클플랜카드를 갖고 왔네요. 아쉽다. 근데 이 올라오는 과정 중에 확실히 재밌긴 재밌었어요. 저는 네. 이번에 축구 보면서 서로가 서로 위로해주는 모습이 네. 확실히 뭔가 한국 축구가 예전에 보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 너무 좋았어요. 예전에 그냥 막 뻥 때리고 우르르 몰려가서 하다가 막 페널티 박스 안에서 뭐 어쩌고 무한정 하다가 안 들어가고 이랬는데 사실 첫 경기 볼 때부터 되게 재밌었거든요. 패스도 아니 패스를 저렇게 할 줄 알았어? 막 이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 신나가지고 재밌게 봤는데 잘 나와요. 네. 지금 펠레가 그 대장암이라고 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브라질 선수가 이제 플랜카드를 바꾼 것 같아요. 펠레 위원님이라고 해야 되나?
누구보다도 이제 아쉬운 건 선수들이겠죠. 자,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선수들. 어, 코치님은 대나무 안경을 쓰고 계시네요. 자, 서로가 서로를 다독입니다. 예. 자, 위로해 주고요. 피로가 진짜 많이 누적됐을 거예요. 예. 쉬운 경기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쉬운 경기 단 한 번도 없었죠. 이 어깨에 있는 이 호랭이 무늬가 전반은 졌지만 후반에 이겼으니까 무승부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후반 진짜 한 골도 허용 안 한 게 진짜 신기하다. 그러네요. 후반은 더 진짜 위험한 상황 되게 많았는데 들어온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위험한 상황 진짜 많았는데 이샬리숑 서로 같은 팀이죠. 같은 팀에 있는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장난하냐? 서로 너 가서 잘해 얘기한 거랑 다른데 너 올라가면 잘해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가서 보자. 선수 인터뷰가 있습니다. 백승호 선수 그 중거리 때린 그 선수죠. 아, 진짜 인터뷰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민망한 상태죠 지금. 그래도 본인이 골을 넣어서 만회를 했죠. 네, 그렇지만 참 쉽지 않겠네요. 아, 근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종로 김두한인가? 아니 그 종로 할아버지들 네. 느낌이 좀 나네. 나이가 이제 들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머플러 할아버지들이 하는 머플러 같아 그냥. 이게 뭔가 그 응원 그 느낌이 아니에요. 한번 좋은데요. 좋은 느낌이네요. 네. 이렇게 했으면 브라질이 우승하는 게 브라질이 우승도로 하면 저희가 2위도로 그죠. 2위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그렇죠. 그런 네, 비등비등한 그럼 이제 그 8강에서 만나서 브라질한테 진 팀 네. 4강에서 만나서 진 팀 같은 동선생에 넣을 수 있죠. 결승에 진 사람 해서 야 다 모여 네, 모여 어. 다 2등도로 어, 2등 우리 다 우리 2등이다 그죠. 브라질을 이제 응원을 좀 해야겠네요. 근데 지금 올해 브라질이 전력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승 전력이라고. 우승 전력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올해는 정말로 우승 전력이다라는 정정말. 네. 본선에서 유일하게 한 골 넣은 팀이라는 브라질이 다 0점으로 다 이겨버리면 그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좀 유력한 2위 재평가될 수 있죠. 아직 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4강이 최고 기록이지만 맞습니다. 준우승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네. 이제 정황상 이제 정황상 준결승도를 네. 아 치마 카타르 월드컵 게시판은 계속 냅둘 겁니다. 어. 카타르 월드컵 우리나라 없어도 네. 어, 경기가 계속 있어서. 그죠. 또 이제 브라질이 우승한 것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 걸려 있거든요. 저희의 네. 평가가. 우리 이제 브라질하고 이제 인수합병 돼서. 그죠. 브라질이 우리고 그쵸. 우리가 브라질이고. 자회사 같은 느낌이 든 네.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래서 브라질이 잘하면은 예. 우리 위상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한 골을 넣거든 우리가 또. 예. 한 골 넣었어요. 나머지 팀들이 못 넣으면 그럼요. 네? 네. 못 넣으면 우리가 더 잘한 거잖아요. 네, 펄럭
네, 그런 거죠. 아, 오늘 조금 아쉽네요. 예. 네. 아유, 브라질 잘하는 팀인 건 알고 있었지만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페널티 골부터 살짝 예. 좀. 예. 아, 그걸 왜 주는 거야? 나 추가할못이라서 그러는데 그걸 왜 주는 겁니까? 그걸 왜 줬어요? 대체? 근데 그거를 준 것 치고는 나중에 지나가서 약간 좀 호방한 스타일로 하더라고요. 그래? 어. 뭐 그냥 한번 치고 받아봐. 이런 스타일까지 갔는데. 아, 공이 지나가고 나서 건들지도 않았을 텐데. 아니 뭐 그렇게 할 거면 뭐 계속 그냥 끝까지 하고 약간 좀 점점 달아오르는 느낌으로 이제. 그 한 골 안 먹혔으면 전략이 달라졌거든. 그럼요, 그럼요. 3-3-2가 네. 아니고 응? 뭐야 4-4 전략이 되고 다 바뀌는데. 그죠? 아하, 또 이제 캡틴으로서 부담되는 인터뷰 들어왔네요. 손흥민 선수 인터뷰입니다. 네네. 아, 다 미안하지 말라고 채팅창에서. 이게 나는 저는 좀 이게 우리가 국민으로서 다 같이 응원하는 건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미안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네? 너무 그 중압감과 싸우고 있어요. 우리 국대들이. 맞습니다. 지금 요거를 보는 이제 박주성 님도 저 자리가 또 생각이 나지 않을까. 이거 이렇게 그 축협에서 금지어를 넣어야 돼. 죄송하다. 뭔가 아. 죄송한 마음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냥 좀 선수들 부담이라도 좀 덜하라고. 죄송하다. 어떤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 굳이 뭐 죄송하다고 할 필요까지 있나? 말빠노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뭐. 아니, 너무 지금 다른 나라는 뭐 축구 가지고 막 어 막 목숨에 위협도 당하고 막 이런 나라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예전에 그런 거 많이 들었어요. 뭐 어느 나라 골키퍼가 뭐 못 막아가지고 뭐 총을 쐈는데 뭐 이런. 콜롬비아였나?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자살 걸려서 얼굴 표정이 너무 힘들어 보이네요. 아마 마음도 무겁고 이게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순전히 제 개인적인 그 입장이에요. 그냥 막 지치고 뭔가 좀 끝나가지고 뭔가 좀 약간 홀가분한 것도 있을지 않을까요? 좀 아쉬운 게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서 좀 약간 무념무상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졌기 때문에 그 좀 표정 관리를 좀 어쩔 그럼, 수 없이 해야 되는 그죠? 부분이 있지 그죠? 않을까. 또 이제 많은 국민들이 또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그냥 별 생각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운동을 네. 너무 이렇게 그 지금 너무 힘든 상태고 경기 너무 힘들게 해서 상태고. 그냥 아 그냥 아쉽고 한데 그냥 별 생각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말이죠. 또 기대를 한 걸 알기 때문에 또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 지금 계속. 그만하라고 했는데 자꾸 전반 후반 지금 한 번씩 이겼으니까 연장 가야 된다고 지금 벤 해야겠는데요. 뭐 피파에 가서 그렇게 좀 영어로 좀 써보라고 하는 게 이승우 선수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콧대가 장난이 아닌데요? 헤어라인이 굉장히 단정하네요. 예, 브라질 스타일인데 헤어라인이요.
저 일단 아들이랑 이름이 같거든요. 네. 승우 아빠. 아 그러네. 아 그러네. 몰랐네. 배성재 그 캐스터님이 안경을 벗어서 좀 뭔가 기운이 안 받지 않았나. 그 전에 그 세피아톤 선글라스를 써가지고 뭔가 좀 잘 됐던 것 같은데. 그 대체 왜 쓰냐고 사람들이 막 물어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본 것 같아요 기사. 그 카타르 부호 네. 느낌으로. 돈 많은 느낌으로 재벌? 석유 재벌 느낌으로 한 거였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벗으신 것 같아요. 잘했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겨울에 월드컵 보는 것도 진짜 색다르네요. 보통은 이제 한여름인데. 마수랑님이 저 뜨거움을 목요일에 재현하자고. 사실 아, 요새 축구하는 거 살짝 이해가 아, 안 가거든요. 아, 오셨어요? 네, 사실 요새 축구하는 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요? 추워요? 영하 5도예요 젠장. 아, 너무 추워요. 제가 그리고 한동안 좀 불참을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은 목요일 날이 여기 회의가 한 번 예, 있고 하나 하면 여행이 아, 있고 네. 일정이 또 있네요. 네. 한 22일부터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좀 너무 추워요 지금. 네. 네. 좀 약간 네. 그 좀 약간 방학을 주는 것도 방법 아닌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아, 그렇죠 네. 뭐. 그렇지만 또 이제 네, 회장님은 또 회장님은 축구는 겨울 스포츠라고. 네. 아 그 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수랑 회장님은 뭐 이번 경기 어떻게 보셨죠? 네. 소감 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지금 마수랑님은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회비가 남은 걸로 네. 장비를 사면 된다. 무슨 장비? 따뜻해지게 할 수 있는 장비. 그런 장비가 어딨어요. 따뜻해지게 해줄 수 있는 장비가 어딨어 대체.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핫팩? 핫팩이라는 장비? 네, 핫팩을 넣을 수 있는 뭐 넥 워머 이런 걸 또 전문적으로 또 얘기를 하시면서 그 정도까지 네. 해야 돼요? 운동장에 히터를 깔겠다고. 카타르는 에어컨을 깔고 자동문은 히터를 까는군요. 그 지금 네. 저 있는데 그 도로에 그 바닥에 열선을 깔아요. 아, 눈 녹으라고. 따뜻하게. 예. 지금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지금 운동장에. 참 진짜. 축구를 참 사랑하시는. 네, 굉장히 사랑하시죠. 예. 대단합니다. 83년생 다니 알베스 초대하나요? 너무 침철단 알, 침철단 야방 할 텐데 카타르로 가서 알베스 한번 보고 오는 것도. 저희가 사실 그 카타르로 원정 훈련을 한번 가겠다고. 예. 네. 또 기어리 회장님께서 또 얘기하셨는데 회장님 몇 명이에요? 대체 누가 회장이고 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네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카타르를 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예, 예. 오. 하긴 그 아재들은 그 돈이 많아서 아. 충분히 갈 수 있죠. 실제로 EPL 경기장에 열선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영국 가서야겠네요. 한 번 일회성이면 우리가 가서 거기 렌트하는 게 더 싸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이제 또 월드컵이 또 끝나면 또 놀거든요. 네. 네. 사실 뭐 우리가 열선 까는 것보다 일회성이라면은 네. 가서 깔려 있는 데 사는 게 나을 네. 것 같아요. 놀 바에야 뭐 자동문 축구단이 쓰는 게 더 좋지 않나. 네. 저 그것도 영어 잘 직박영이 또 영어 잘하니까. 아, 그럼요. 네. 아 영어. 진화 씨, 네. 진화 씨 네. 영어 담당 네. 해외. 해외 저는, 로케이션 담당. 저는 이제 주방 영어를 쓰죠. 주방 영어라도 뭐 네. 영어잖아요. 네. 주방 영어는 F로 시작하는 게 많거든요.
이니시라고 그러죠. 아, F. F로 이니시하는 게 많아가지고. 아. 네. 자주 쓰. 이, 거의 그냥 그 취임새처럼. 취임새죠. 그냥 헤이의 느낌으로 해서 헤이 헤이 느낌으로. 팍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아, 예. 약간 아. 이제 취임새. 아, 아. 이런 느낌으로 그냥. FC. 하는 거라서 예 예. 아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그리고 그 그 뭐죠? 용군단 재밌게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고 제가 그러니까 용군단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배도라지 레이드를 해주세요. 아 근데 제가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도라지 12명 중에 와우를 하는 사람 2명밖에 없다.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라. 네. 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오른쪽 아래를 네. 보면은 파란색 네네. 선물 박스가 하나 있을 겁니다. 아 네 이거 보던 거네요. 네. 못 가고 계시는군요. 건네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제가 진짜 선물 될 수 있으면 안 깔라보거든요 방송에서. 어 요거 근데 뭐라고 써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내용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 제가 진짜 네. 될 수 있으면 안 깔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네. 이걸 보고 계속 보내주셔가지고. 아 그러면 이제 또 제가 왜냐하면 이제 또 부담을 가지죠. 그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또 선물 받으면 또 안 네. 무시하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여, 이번에 블리자드에서 엄청 귀하게 해서 주신 것 같더라고요. 요새 뭐 방송에서 이거 이렇게 이 정도로 보내시면 까야 되지 않나. 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저는 아는데 좀 네. 내용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 문구가 아, 세부 디테일이 네 문구. 아 무거워. 뭐야 이게 스팸인가요? 난 진짜 몰라. 이 스팸 색이거든요 이거. 아 그러네. 명절 그 색인가? 한복인가? 한복 뭐 어디 주단 뭐 해가지고. 한 50개 정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아, 뭐야 이게. 2022년 11월 29일 용의 섬이 깨어납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네? 어떤 내용이에요? 용군단은? 요거요? 지금 어. 어떻게 됐어요? 어둠 땅 이후로 어떻게 된 거예요? 잠깐 짧게 좀 얘기해 드릴까요? 네, 11월 짧게. 29일에 출시한 용군단 어떤 내용이냐면요. 네. 어둠 땅으로부터 5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5년이 그냥 건너뛰어버렸어요? 5년이 그냥 건너뛰었어요. 그러면서 약간 스토리 리셋했습니다. 그전 거는 다 잊어버려. 아, 좀 약간 사람들이 워크2 나와야 된다. 막 와우2 네. 나와야 된다. 리셋해야 된다. 다시 이거를 갔다. 소프트하게 그러니까. 했구나. 소프트하게. 네, 그냥 그래? 그럼 없던 일로 하지 않을래?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이런 느낌으로 그런 거죠. 옛날 거는 좀 잊어주지 않을래? 그러면 이제 뭐 네. 주요 캐릭터들은 이제 다 뭐 위치가 다 바뀌었겠네요. 막 뭐 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막. 일단은 예전에 유명했던 애들이 다 지금 돌아가셨죠. 뭐 위스비드에서 사라진 우리 아서스를 포함해서 네. 그 과거의 영웅들이 지금은 잘 안 나옵니다. 말피리오는 뭐 잠정 은퇴 상황이죠. 네, 얘네들 다 없어요. 뭐 일리던도 아. 지금 딴 행성에 처박혀 있고. 네, 지금 요새는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 이제 카드가가 나오죠. 다시 나와서 이번은 용 얘기입니다. 용 얘기. 용 얘기. 네. 이제 새로운 용들에게 지금 다섯 용 있잖아요. 어 추가 용이 생겨요? 아니요 원래 용의 위상이 다섯 마리인데 네. 뭐 알렉스트라자 여섯 이세라. 번째 용 안 나와요? 네 없어요. 어... 여섯 번째 용은 플레이어입니다. 아 아 네 용 그 고를 수 있어요? 드렉틸이라고 그 예전에 데스윙이 되기 전에 네. 넬타리온이 만들어뒀던 종복들이 있어요. 아 그거 할 수 있어요? 일시키려고 인간, 하수인들 인간형? 네 인간형 아... 파충류. 제가 옛날에 막 말했던 거 있는데 네. 우거 고를 수 있게 해서 어 초갈 플레이. 근데 두 개 써 두 개 있어 뚝배기 두 개 쓸 수 있고. 네. 초갈. 그 대신 발 신발 못 신게. 근데 뚝배기가 또 좀 더 스탯이 좋잖아요. 그죠. 그 대신 뭐 좀 약간 뭐 특성적으로 좀 낮춘다거나 그렇게 별론가? 마법도 네. 하고. 나올 수 오, 있어요. 원래 오우거 되게 유력했거든요. 그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네. 오우거를 계속 안 내주더라고. 그죠. 판다나 내고. 오우거가 귀여운데. 판다 자리에 오우거 들어갔어야 되는데 오우거 네. 귀여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2년 전에 어둠 땅 방송하던 거 생각나요. 아, 그쵸. 네, 그때. 아, 맞아. 그 이후로 그 네이버 그 하잖아요. 네.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저 원래 그거 계속 어, 뭐 또 명패네? 네. 요새 이거 많이 오네요, 명패. 근데 우리 좀 명패가 지금 여기 3개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이거 공대 이거 이거 이거구나. 이거예요 이거 이거요. 아 단톡방에 올린 게 이거구나. 네, 사람들이 뭐 제가 짰다고 생각하는데 좀 미치지 않고선 이걸 직접 만들지 않거든요. 아 네. 유병 건더기 용보대 옆에 공대장으로 돼 있죠. 난 이병 건더기로 돼 있네. 이것도 이병 건더기 뭔데? 그 그때 쓰신 아이디죠. 어둠 땅 때 어둠 땅 때 만든 주술사 이름이죠 아이디죠. 네. 본인 아이들 기억을 못 하시. 아 생각하고 만들 걸. 생각하고 만들 걸. 나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이렇게 박제될지 모르고 미래를 보지 못하고. 아 나 이번 건더기가 될 줄은 몰. 그때 아무 생각 없이 1초 만에 지었는데. 이병 건더기로 내 명패가 그때 1초 만에 지은 게. 그때 또 아예 1초 만에 짓진 않으셨어요. 아,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고민하다가 나 나중에 지어올게 하고 갑자기 이병 건더기. 아, 그 더 싫다. 아, 진짜 명패 넥슨에서도 보내줬거든. 같은 데서 만들었는데. 넥슨하고. 용이 같은 거네요. 이분들 뭐. 오, 같은 거다. 네. 어떻게 같은 데서 했네? 하남자 하남자 침착맨? 이병 건더기 침착맨? 네. 야 이거 명패 회사가 이거 명패야. 명패 회사가 게임 회사에 엄청 영업한 거 같은데 이거? 명패 팔아야 되겠어. 와 진짜 명패 좀 봐. 명패 몇 개? 네 개인데요 지금? 야 이게 지금 보시면 나 명패 봐. 명패 부자? 대체 몇 개야? 네, 상남자, 4개, 4개. 상남자, 하남자, 이방견덕의 상업 유튜버까지 4개입니다. 주기가 굉장히 많고. 네. 뭐 축구단에서도 하나 만들어줘야 될 것 같네요. 저희 마수령님 네, 스트라이커 이병건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게 명패가 자리가 여기가 딱 괜찮으면 좋은데 방송은 여기 앞에 이게 딱 깔기가 힘들어가지고. 네. 명패가 거의 메인인가요? 네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메인이고 아, 나머지는 뭐 인형이네요. 아 이거 인형? 네. 아 그럼 난 멀록 인형이 좋아. 멀록 인형 뭐지 용인가 보다. 네 이번엔 또 용이니까. 어? 네. 가만히 아 나 옛날에 그 블리즈컨에서 직접 사온 네. 그 요정용 요정용 아저씨들이 많이 사요. 수영이가 좋아했는데. 어? 어? 가와이 가와이. 아 이거 그거네 새끼용. 맞아요 푸른용. 네 그 거기서도 있잖아요 전장에도. 네 새끼용. 어 가와이 전부 다 파란용으로 갖다 주셨네. 아, 다 파란용이에요? 다 파란용인 것 같아요. 요거 빼면 다 똑같네요? 네. 빼요? 영 빼죠. 영 빼는 프로그램이요. 아, 이거 게임이구나. 야. 요거는 진짜 잘 만들었어. 네, 이 폰트가... 패키지도 이뻐요. 네. 재밌어요. 아우르크스트라자 애완동물, 드락스 애완동물. 용군단 레벨 캐릭터 업그레이드 한 캐릭터 고장 60레벨로 업그레이드. 요거 이게 네. 제가 그 줄그룹? 아니 줄그룹이 아닌데? 줄파락? 줄아만. 그 뭐죠? 그 스토리? 아 줄다자르. 줄 다자르 그 줄 네. 아만인가? 줄 아니 줄 아만 아닌데 줄 다자르가 어디지? 줄 다자르가 그 왜 그 왜 탈란지 공주 나오는 어 원시 네. 트롤 그 뭐지? 트롤촌 어 아 잔달라 트롤 네. 그거 스토리 했었거든요. 옛날 스토리 네. 그거 재밌어요. 재밌게 하시더라고. 어 그래서 그거 스토리 따라가면서 스토리 읽어가면서 하니까 퀘스트도 재밌고 스토리도 좋았고. 어둠 땅도 스토리 따라가면서 하니까 재밌었고 했는데 이게 막상 하면 재밌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좀 그거야. 스토리 다 하고 어느 정도 반복이 되죠. 어. 네. 그 쐐기나 뭐 그런 거 할 때 네. 아무래도 그 스토리만 계속하면 한도 끝도 없이 준비하는 건
한 뭐 한 달 준비했는데 플레이는 한 한 시간 몇 시간 만에 끝나버리니까 맞아요. 이게 타산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결국 이제 돌려야 되는데 계속 너 여기 갔다 와, 너 저기 갔다 와. 끝났어 너 저기 갔다. 근데 그 부분에서 개인적으로는 안 하자니 손해 보는 것 같고. 지쳐요. 네. 어. 근데 또 하자니 또 이제 그 처음 할 때랑 다르게 좀 약간 힘들고. 그죠. 반복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좀 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최대한 그 안 질리게 해주려고 난이도도 계속 뭐 더 도전할 수 있게 높게 맛을 좀 바꿔서 뭐 고추장도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게 처음에 그 패턴 파악하고 하는 것만큼 재미지가 않다 보니까 거기 지나가면 이제 또 반복하는 거는 또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어둠 땅에서도 첫 번째 레이드 그게 있죠. 네. 그 누구더라? 데나트리우스. 데나트리우스 맞나? 맞아요. 아닌데? 맞아요. 아, 데나트리우스 맞아요. 데나트리우스 갔을 때는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그때. 얘가 굉장히 그 포스 있게 등장했는데 벌써 잡아? 이런 느낌 있었어. 그죠? 얘가 첫 번째로 있더라고. 그래서 걔는 거기서 그냥 잡혔죠. 나중에 또 나와요? 거기서 이제 완전히 잡힌 건 아니고 겐수 쪽으로 가나? 네, 그쪽으로 가는데 뭐 결국 그 이후로는 안 나오긴 합니다. 아, 네, 비중 그렇게 비중 이렇게 많은 캐릭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데나트리우스가 굉장히 포스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좀 그렇게 그냥 보내기 좀 아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렇게 그냥 보내버렸구나. 그죠. 나스리아 와우 역사상 손꼽히는 레드였는데 그 다음 성소가 망했다고 합니다. 이게 레 그 분위기도 되게 좋았어. 어둠 땅은 업데이트가 약간 좀 함정이 좀 많아가지고 거기서 좀 많이 떨어져 나갔죠. 아 중간에요? 네 중간에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거든요. 네, 플레이어들 좀 피로감을 좀 많이 주는 그런 것들이 올라가가지고 네. 그것도 좋았어요. 그 데나트리우스 영지의 그 걔네들 그 누구죠? 그 개조 시켜가지고 네 그 회계 시켜가지고 다시 레벤드레스 벤티르들 네. 그거 컨셉도 좋았어요. 그 굉장히 그 뭐 시종장, 먼장 네, 뭐 해가지고 되게 많았거든요. 재밌었어요. 규탄자 뭐가 있고 재밌었는데 나중에 뭐 겐수가 막판 하고 그냥 끝났나 봐요? 어둠 땅은? 그죠. 간수가 이제 사실은 사이보그였다.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이렇게 끝나요. 사보였어요? 네. 왜 사보예요? 누가 만든 사보? 그건 알 수 없어요? 예, 좀 끝이 조금 누가 만든 사보? 예, 끝이 좀 애매해요. 끝이 좀 애매하고 전반적으로 이 어둠 땅 자체가 약간 스토리 세탁이 좀 많이 돌아가가지고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없잖아 있는데 그러니까 억지로 실바나스가 왜 그랬는지를 막 설명하려고 그 다 닦는 느낌이 좀 강했어요. 저한테. 근데 그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디테일한 내용을 전부 다 소설에 집어넣었어요. 아 소설을 봐야 이해가 되는구나. 네 그걸 안 보고 아, 그냥 너무 건너뛰는구나. 네, 애니만 보면은 뭐지 싶은데 이게 진짜 진짜 중요한 설정을 전부 다 소설에 집어넣어가지고 사실 실바나스가 세 번 죽은 거거든요. 세 번을 죽었어요 얘가.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를 그래서 거기 과정 중에 조금 그 어두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좀 사슬을 끌어내려고 어둠 땅까지 가가지고 난리를 치는 게 있는데 플레이 입장에서는 그게 없어가지고 약간 뭐지 싶은 게 많아서 갑자기 급발진하지? 뭐 이런 느낌 들어요. 그래서 있어요. 이게 조금 뭔가 좀 애매한 게 많다. 아니면 좀 길게 잡든가. 그죠. 너무 길게 잡기에는 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어둠 땅 마지막으로 딱 하고 해야겠다 했는데 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조금 중간에 빈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플레이어들이 좀 몰입이 안 된 부분이 많죠. 와우 보내줘야 돼. 아니 와우 이런 MMORPG가 맛이 있어요 확실히. 재밌는데 2가 나와요. 2. 아 이번에 2 느낌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1을 못 버리니까 1을 못 버려가지고 그 실제로 2처럼 됐어요. 에드온도 싹 뒤집어 엎고 그 UI도 싹 뒤집어 엎고.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그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그 다시 리워크를 하고 재정비를 하고 스킬을 통합하고 막 되게 다시 또 처음으로 하고 해도 그 심리적인 그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십몇 년 된 게임이고 지금 하면은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냥 막 레벨 다 뭐지? 만렙으로 금방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새로 할 때마다 그 돈 같은 것도 다 옛날에 했던 거 다 좀 똥값 돼가지고 다시 또 리셋되는 그죠 그런 거 있죠. 근데 사람의 그 심리가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아예 그냥 새로 나오면은 그 옛날 클래식 처음 나왔을 때 막 다 알몸이니까 신나서 막 하잖아요. 그 느낌으로 좀 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 아예 뭐 다음 패치처럼 하죠. 뭐, 뭐 저기 오버워치도 2.0으로 하니까 이것도 뭐 같은 느낌으로 엎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또 이거 하던 사람들은 또 이거를 용납을 못하고. 아하,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또 이거를 그냥 놓고 가기에는 아직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놓고 갈 수도 없어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매하게 이제 본인들도 알아요. 아니, 다시 아니죠, 해야 된다는 건데 못 버리니까 이제 못 5년 후 애매하게. 이미 다음 확장팩 만들기 시작했어요. 다시 그냥. 네. 아 이거 다음 못 거랑 버리겠다, 다음 버리겠다. 거랑 다다음 거 이미 스토리라인 플롯이 어느 정도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인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하면서 모르겠어요. 속도가 좀 빨라지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니까. 네. 이게 왜냐하면 아직도 회원이 많으니까 버리지 마라.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3장이에요. 3장. 3장. 네. 그 전까지 1장, 2장이 지났고 지금 3장으로 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런 느낌으로 시작한 거라 가지고 기존에 이제 알았던 분들도 해볼 만합니다. 좀 괜찮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 90시간을 넣어줬네. 계속 많이 넣어줘가지고 저는 오늘 접속해 보니까 계정이 540일이 남았어요. 아 전에 했던 거랑 합쳐져서 계속 붙이고 붙여서. 아 진짜 540일이 남았어요. 과장 하나도 안 붙이고. 미쳤다, 미쳤어.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또 호민 형이 제 생일 선물로 그걸 주셨어요. 뭐죠? 어제가 생일이셨잖아요, 그죠? 네. 네, 그거. 이거요? 예. 오. 이렇게. 네. 또 요거 풍경하고 진짜로 사줬어요. 그때 그냥 제가 그 조윤 작가님이 조깅한다고. 갤럭시 왓치 그때 그 러닝. 예. 예, 러닝. 설명회 한다고 제가 막 사달라고 했더니 진짜 샀어요. 그거 혹시 나중에 이제 풋살 나오게 되신다면 한번 차고 뭔가 이제 그 오늘 몇 킬로 뛰었는지 아까 선수들도 몇 킬로 뛰었는지 나왔잖아요. 아, 네, 그런 느낌에서 아, 몇 킬로 뛰었는지 500m. 네. 아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뛰어다니시거든요. 아, 야. 이제 이거 있으면은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개통하면은 휴대폰 안 가지고 다녀도 됩니다. 아 그래요? LTE가 있는. 아 이 LTE 있는 버전이요? 예. 6만 원인가 더 내고. 야, LTE 있는 버전. 그렇구나. 제가 야. 또 연병 떨까봐 LTE 있는 걸로 했다고 합니다. 제가 또 와이파이 또 왜 LTE 있는 거 안 했냐고 또 할까봐. 이거 5까지 나왔군요. 저는 3까지 써봤는데 이것도 제가 또 최신 걸로 안 하면 또 이때. 최신으로 왜 안 했냐고 또 그럴까봐. 할까봐. 이미 방어책을 다 준비해 놓으셨네요. 네. 뭐야 이거 도련님이라고 되네. 도련님 마우. 아 이거 직접 그림 직접 한 거죠? 직접 쓰신 네, 거네요. 네. 수많은 충신들과 함께 레이드까지. 와우 잠깐 쉬었더니 오히려 좋아. 이병 건더기 도련님. 용군단의 방장 자리 비웠으니 어서 오세요. 야 이거 옆에 이거까지. 옆에 요거 이거 칠한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포켓몬 그 코리아 갔다 네. 왔거든요. 네. 근데 거기 원래 그 예약하고 가야 되는데 그날은 마침 그 비어가지고 네. 현장에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줄 서가지고. 네. 포켓몬 카드 지금 동났잖아요. 문방구에. 동났어요? 못 사요. 아 진짜요? 카드. 근데 거기는 이만큼 쌓여있어. 헐. 그래가지고 인당 한 팩씩 살 수 있더라고. 무친. 스페셜 하나 뭐 하나 뭐 하나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아 살까 하다가 다 안 산다고 그래가지고 어? 뭐야 지금 들어온 사람 7명이니까 인당 7개 살 수 있어가지고 7개 살까 하다가 알았어. 저는 또 승우가 또 포켓몬 카드 엄청 좋아해가지고 저도 한 거의 한 30-40박스 뜯었어요. 그 인터넷으로 살 수 있나? 살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나온 건 확실히 많이 없어서 저도 인터넷 상점을 한 20군데 돌려가지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좀 액조디아 모은 거 있어요. 거기도 팩 하나만 인당 하나만 네. 팔던. 네. 아 그래요? 어떤 쪽 팔아요? 그럼 씨. 그 사람들 다 그거에서 그래. 쓰리 해가지고 쓰리. 그거 다 까고 어떻게 해요? 야 미쳤다. 야. 와 켜진다 켜진다. 야 호민이 형 고마워요. 색깔 이쁘다. 검은색 있었는데 전무님은 무난한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일 큰 사이즈 같은데. 46mm. 제가 계속 큰 거 사야 된다고 비싸가지고 큰지도 비싸더라고 그래서 계속 그래. 큰 거 사야 된다. 사실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거추장스러워서. 아, 시계 근데 잘 안 하게 돼요. 아, 저 원래 이거 목에 막 뭐 걸고 손가락에 뭐 걸고 이런 거 싫어해서. 저도 사실 이거 한번 써보려고 네. 3 나왔을 때 한번 써봤는데 확실히 손에 막 땀 차고 이래가지고. 그죠. 여기 뭐 있는 걸 못 견뎌요. 네, 이게 너무 약간 좀 거추장스럽고 이래서. 저도 지금 그 웨딩 반지도 잘 안 하거든요. 좀 네. 이런 거 막 조이고 이런 거 너무 좀 불편해가지고. 야 이거는 뭐 그걸로 해야 되나? 아 씨. 지금 가끔씩 이러더라고. 앰프 터진 건가? 제가 갑자기 접촉 불량 같지. 맞아 줄도 저도 그래가지고 그 밀레줄로 바꿨거든요. 이렇게 착 해가지고 쓱 당겨가지고 탁 하는 걸로. 근데 그것도 불편해. 약간 좀 느낌이 있어. 좀 깝깝한. 내 에어 이 갤럭시에 반응했나? 어? 그런 건가? 그래서 저도 한참 쓰다가 안 쓰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종수 형이 스마트워치 쓸만하냐 그래가지고 네. 거기 가 있어요 지금. 아마 안 쓸 거예요. 차고 다니는 걸 못 봤어요. 아이고. 잠을 안 주무셔가지고 어떡해요. 저는 그래도 한 몇 시간 자고 왔거든요. 아 저는 가서 뭐 자면 되죠. 지금 원래 자는 시간이에요. 7시에 잡니다. 7시? 그럼 몇 시에 일어나세요? 그럼? 12시요. 7시에 주무셔서 12시요? 응. 그러면 12시에 일어나서 그 거기로 가는 거예요? 매장으로 가죠. 매장으로? 응. 그러면 1시 반쯤 도착하거든. 그럼 몇 시에 끝나요? 뭐 8시 반? 8시 반? 응. 그럼 8시 반에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그 9시 반쯤 되면은 롤을 시작하잖아요. 네. 집에 오는데 1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래서 7시까지 네. 용군단을 하거나 롤을 하거나 용군단을 하거나 뭐 20년 전이랑 삶이 변한 게 없네요. 젠장. 야 근데 체력이 장난이 아니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지? 전 요즘에 진짜 그래. 한 2시면 자요. 아무리 늦어도. 저도 좀 일찍 자야 되는데. 12시? 12시 1시쯤에 자거나 2시 자거나. 저도 좀 일찍 자고 싶은데 자꾸 새로운 게 재밌는 게 나와요. 우마무스메 끝냈더니 그러니까, 원신 나오고 그러니까 롤 나오고 와우 나오고. 그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재밌는 게 나와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포기. 근데 그거를 포기하면 제가 굳이 살아야 될 이유가 아니 그러니까 뭐 네. 다 누리고 있는데 재밌는 거 많이 하는데 하나 정도는 또 안 해도 되잖아요. 재밌는 거 하잖아요. 어떤 게 재밌죠? 마이아르. 그 제가 세상에 제일 싫은 건데. 아 왜 마이아르 재밌잖아. 직원들이 좀 서운하다고. 아니 직원들은 아무 상관 없죠. 직원들은 상관. 아니, 저는 키친 마이아르가 제 삶에서 가장 좀 참고하는 거죠. 직발경에게 있어서 나비칠 것 같은 건가? 비슷한 거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잘해서 하는 거야? 잘해서? 그죠. 아 그게 아니야. 말만 이렇게 해. 안 그럼 굳이 왜 욕을 해? 네?
그러니까 어. 그 할 줄 아는 그게 우리밖에 없어서. 치킨 대전에서 보여줬던 네. 눈물. 네. 있잖아요, 눈물의 의미. 눈물의 의미 있잖아. 아, 어? 아 요리. 어? 좋아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요리를 좋아하긴 하는데. 아 그게 뭐 팔리기도 하지만. 네. 뭐 매일 하고 싶진 않아요. 네.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봤을 때 그냥 요리를 그냥 블로그 차원, 아니 유튜브 차원에서 해도 되는데 이거를 계속 그 식당을 하려고 하는 거에서 아, 이 사람은 뭔가 그 요리사로서의 그 로망이 있구나. 자기 식당을 해서 그 하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리사들이 갖고 있는 나의 그 업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요리 하면서. 그렇죠? 아니요. 아, 왜 이래? 아니, 전혀 안 그래요. 아? 식당 하자고 한 사람 제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우리 직원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저기 태환 씨가 예. 네. 그러니까 뭐 태환 씨가 뭐 나한테 뭐 하자고 네. 그래. 난 싫으면 안 하거든. 어, 안 하시는구나. 어, 아니, 저는 내가 싫으면 그냥 안 해요. 저는 뭐 하자 그럼 합니다.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 저는 뭐 하자 그럼 해요. 아, 그 100% 싫으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100% 싫지 않아서 일단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꼬셨냐면 뭐 집에서 할 거 다 했고 이제 더 하려면은 이거 하던가 접던가 둘 중에 해라. 아 그때 뭐 그 발표했을 때처럼 네, 할 건 다 했다. 이쯤 네. 집에서 스튜디오에서 할 수 있는 건. 아 그래? 나 할 거 다 했나? 팔랑팔랑 하거든요 또 기가. 아. 그래? 그럼 뭐 열죠. 한데 뭐 지금 뭐 일단 일이 벌어지고 마이아르 지금 한 지가 얼마나 됐죠? 1년? 2년? 1년이죠. 딱 1년 돼가지고 안 그래도 지난번에 뭐 1주년 기념으로 뭐 초대드린다 어. 이런 얘기 했는데 1년 됐어요 딱. 그 돌이켜 본다면은 하길 잘한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일이 늘었어요. 침착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요새 뭐 하시는 것도 있고 근데 같은 느낌이지 않으세요? 뭐 해가지고 좋냐 나쁘냐 하면 네, 뭐 좋지 좋죠 그런 아... 거죠. 네. 그런 저는 느낌이죠. 뭐 지금 사실은 박랑아가 이병헌이 네. 지금 요즘에 일정이 이틀씩 방송하고 하는 이유가 박랑아 이병헌 매주 촬영 계속 찍고 있잖아요. 한 번 찍어서 하루 종일 찍어가지고 하나가 나와. 수율이 되게 안 좋죠. 원래는 한 번 찍고 2회를 찍을 수도 있는데 그래야 되죠. 그리고 찍고 나서 나머지 시간에 또 그림을 그려야 돼. 아 뭐가 계속 숙제가 남네요. 그러니까 한 번 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나는 일주일에 이틀 정도를 소모를 해야 돼요. 굉장히 효율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끝날 때까지는 좀 있고. 근데 나는 하길 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되게 재밌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죠, 요거를 색다른 걸 해서 재밌거든요 지금. 사실 뭐 키친마이어를 열어서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또 있으니까 그때 보면은 우리 직원들이 참 일을 잘한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시키는 거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 직원도 엄청 많잖아요. 그죠? 한 30명 되나? 아니 직 20명 정도 돼요. 20명이 있는데 이게 흑자 운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거의 그냥 오뚜기급이라고 봐야 돼. 뭐 비슷하지 않으세요? 어뜨기급이라고 보시지 않나. 박수죠. 근데 뭐 다들 그 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게 또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또. 그래서 그거를 좀 하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거죠 사실. 직원들이 해달라고 하는 거는 웬만하면 다 들어주려고 하시나요? 그러고 싶어요. 아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좀 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제 선배님이랑 일할 때는 제가 요구한 걸 하나도 안 해주셔가지고 약간 좀 제가 흑화를 많이 했거든요. 아 아니 권 선생님이 네. 제가 요구한 걸 하나도 안 해줘가지고 흑화를 많이 했어요. 아, 제가 요구했던 것 중에 되게 하고 싶었던 게 레스토랑 좀 닫고 회식하자. 열고 회식을 하면 아니 맨날 11시 반에 끝나면 11시 반부터 새벽 3시까지 회식을 해. 그래가지고 내일 또 그러면 쉬는 거 아니잖아요 대표님 이러면은 뭐 출근해야지. 야 나도 출근하잖아. 그나마 권 셰프님이 같이 출근했어요. 아. 그래서 뭐 그래 뭐 그럼 저 정도면. 아 했는데. 그래도 네. 그 사장님하고도 다르지. 사장님은 다 자기 건데. 아 그러니까 이렇게 제발 그러니까 뭐 만약에 11시에 끝나는 거면은 한 9시에는 닫고
그죠. 두 시간 해서 남은 내 사생활 시간 뭐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붙여서 50% 50% 어, 시간 출자해서 아니 그냥 그냥 닫고 아 그냥 닫고 매출 안 나도 되니까 닫고 아, 어. 워크숍 가려면은 영업일에 가자 아 레스토랑 닫고 아 근데 그게 맞아 사실 네. 아니면 왜냐면 직원 마인드라고 할 게 아니고 원래 그게 맞지 휴일날 가면은 쉬는 날이 없어지는 그치, 거잖아요 그치 그치 그거 아, 많이 했거든요 안 그래도 하드한데 일이 그 많이 했어요 저 예전에 같이 일할 때 그래서 너무 흑화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나 같은 사람 만들지 말자 흑화하니까 자꾸 그럼 뭐 주방에 작은 악마니 이런 이상한 타이틀 붙어가지고 힘드니까 그 네. 눈에서 광선 쏠 때 네 그 그게 근데 그게 좋아요. 그게 서로 괜찮다고 하면 네. 상관없는데 한쪽이 싫으면은 그렇게 하면 좀 힘들지 그래서 뭐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은 영업일에 영업일에 워크숍 가는 거는 직원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렇지 일 안 하고 가는 거니까 아, 좋지. 네, 약간 노는 느낌인가 봐요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 직원들 너무 꼰대 같아요. 아, 직원들이 오히려 저한테 회식을 강요하고 아 참석하라고 꼭 참석하라고 자꾸 무슨 뭐 오늘 회식할 테니까 꼭 나와주면 안 되냐고 저 너무 싫거든요 아 그거 해야 돼 용건 네, 아, 지금 집에서 지금 로라기 바빠 죽겠는데 뭘 거기 가가지고 지금 술 퍼 마시고 아니 그럼 사장은 해야지 아니 너무 피곤하잖아 사장이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래 니들끼리 좀 하면 좋겠다 아, 제발 부탁이니까 어. 안 가면 아 1차는 해야 돼 1차는 그래도 어차피 자기들끼리 카드 가지고 먹거든요 어. 지난번에 회식을 하는데 소고기를 800만 원치 먹어가지고 어.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 진짜로 어, 멋있는데요? 아니 멋있는데요가 아니라 제가 돈을 얼마 썼는지 확인을 못하니까 아, 그러니까 나중에 고지서만 이만큼 주는 안 거야 안 나오면 협박이 협박 안 나오면 그냥 이렇게 써버린다잉 이렇게 진짜 너무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회식 안 하는데 아 너무 좋겠다 진짜 우리 회식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태현씨가 항상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있는구나 아니 표정 안 좋아 태현씨 표정 안 좋아 아, 이 시간에 나오는 것 자체가 표정이 좋을 수가 없죠. 아니 근데 오늘 아니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나오고 표정 안 좋아. 저도 예전에 이럴 때 그랬거든. 아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표정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원래 뚱해 표정이. 근데 저 축구할 때 네. 촬영을 하고 오셨잖아요. 네. 저는 찐 웃음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게 뻘뻘거리고 뜨는 걸 보면 막 이렇게 웃더라고요. 아... 나 진짜 그렇게 웃는 거 처음 봤어요. 이게 좀 약간 저 사람 좀 약간 그거인 게 남의 불행을 보고 좋아해요. 찐웃음 많이 봤죠. 네. 남의 불.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회사 다닌 이유가 내 몰락을 눈앞에서 지켜보려고. 그 만화적인 그 스토리 알죠? 함께 잠깐 한 배를 탄 이유? 네 몰락을 옆에서 제일 가까이에서 관전하려고. 아, 직관하려고. 야 진짜. 무섭다.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또 7시네. 뭐,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뭐 1주년도 되고 네. 했으니까 요거는 계속 좀 한동안 갈 생각이겠네요? 마이야르요? 네. 딴 거 하려고요. 어? 마이야르 안 하고? 마이야르는 하고. 그건 이제 아예 맡기고 그냥? 아니요. 그거 이틀을 쉬잖아요. 마이야르를. 네. 아 그 공간을? 아니 그 이틀 휴무니까 네. 푸드트럭 가려고 휴무 날에. 그럼 언제 쉬어요? 네? 언제 쉬어? 뭐 일하는 날도 끝나면 롤할 수 있잖아요. 그게 쉬는 거죠. 저는 사실 어... 이 시간이 쉬는 시간이에요. 지금 온전히 힐링이에요. 지금. 아. 너무 지금 잘 쉬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너무 잘 쉬고 있어요. 쉬는 일이 있고 안 쉬는 일이 있는 거네. 전 이거 지금 쉬는 거예요. 아. 지금 여기 와 침 스튜디오 와가지고 축구 보고. 네. 이게 쉬는 거잖아요. 너무 즐겁지 않나요? 저는 일하는 느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쉰다는 개념이 뭐냐면 혼자 짱박혀서 있기 이게 쉬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활동이라고 쳐요. 아 이건 활동이군요. 외부 활동. 아하. 그렇기 때문에 쉼이 아니에요. 저는 에너지가 들어가요. 저는 뭐 너무 좋았어요. 저는 얼마 전에 그 궤도님 방송 거기다 한번 갔다 왔거든요. 예. 네. 안 될까? 예, 네, 안 될까 가가지고 하고 왔는데 그거 불러 서 가서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것도 이제 또 쉬는 거죠. 재밌더라고요. 아, 그것도 쉬는 거야. 네. 야, 좋다. 그러면 이론상 요리 빼고 다 쉬는 거예요, 저는. 계속 쉬면서 돈을 벌 수가 있네. 이론상. 요리 안 하면 요리는 일이야. 아, 요리는 모든 게 다 일이야. 아, 근데 요리는 내가 봐도 그 요리를 계속 짜야 되는데 요리는 어떻게 짜요, 그거는? 아이디어는? 직원들끼리 회의를 해요?
직원들끼리 사실 한 70% 만들어 오거든요. 네. 30% 정도를 업죠 제가. 업어요. 네. 뒤집어 온다고. 아, 왜냐하면 좀 이거 좀 식상한 거 빼고 이거 집어넣고 약간 개조 작업을 좀 하죠. 30% 정도를. 그래서 마무리하죠. 아, 그러니까 승우 아빠만의 색깔을 이렇게 30% 정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뭐 그냥 짜장면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짜장면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스는 직원분들이 네. 네. 어느 정도 뭐 짜장면을 하자, 뭐 볶음 짜장면 하자 이러면 좀 요거 좀 넣고 이거 좀 넣고 이렇게 좀 요즘 뭐 민초를 넣는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좀 베리에이션을 바꿔 좀 해보자. 없던 그러니까, 거니까 이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혼자 생각을 해요? 그 짜온 거에서 혼자 생각을 해요? 같이 얘기 같이 얘기하면서 하죠. 그래 그래야 월급 주죠. 아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짜가지고 네. 하는 게 금방 나와요? 아니면 좀 오래 걸려요? 그때그때 달라요? 금방 나오는 편이에요. 아 왜냐면 막 아이디어가 쏟아지잖아요. 어 뭐 쏟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 뭐 사실 침티브에서 주워 먹은 것도 엄청 많죠. 아니 내 입장에서 엄청 쏟아지는데. 가로 삼겹살 얼마나 좋아요. 잘 주워 먹었잖아요. 고수 좀 그만하라고. 그래서 그거 하고 또 그럼 만드는 시간이 또 꽤 걸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영상 만드는 게 그게 제일 싫어요 사실.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요리를 오래 요리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쓰셔가지고 한 편 나오잖아요. 방랑화가도. 예. 요리도 12시간 한 거 편집하면은 8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게 너무 날로 먹으니까 그거 하나를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 방랑화가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하고 있는 몇 년째. 예. 이게 좀 수율이 안 좋아서 그치. 화가 난다. 근데 나는 그것만 해도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시간이 그걸 하고도 또 남아. 아니 남진 않고. 대단해. 시간을 나도 쪼개서 써야 되나? 근데 뭐 되더라고요. 되고 한 주에 라이브를 몇 번 하죠? 저는 라이브 거의 안 하죠.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죠. 그것도 짧게 하죠. 옛날에 좀 막 많이 했었는데. 옛날에는 완전 시스템 틀렸죠. 그때는 직원이 아무도 없었고 완전 저 혼자 굴리던 체제여가지고 그치? 저는 약간 집돌이었어요. 집을 나간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매장도 가야 되고 뭐 외부 일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라이브가 줄어든 거고. 옛날에 본 채널하고 그 뭐더라? 그다음 서브가 뭐였죠 이름이? 일상 채널. 일상 채널에서 이제 월드컵이나 이제 그런 거 네, 이제 네. 토크. 트위치에서 했던 거를 맞아요.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트위치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일상 채널이 보라색이에요. 트위치. 아 색깔로. 네. 아 근데 그거 한번 뒤집어 엎는다고 그거 봤거든요 제가. 네. 근데 안 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흐름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아 그래? 네. 어떻게? 아니 뭐 좀 밀어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쇼츠의 흐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좀. 아 1월부터 좀. 뭐 수익이 되고 뭐 이런 거? 뭐 그런 뭐 유튜브의 정책이나 이런 걸 좀 보고 하려고요. 아... 좀 알고리즘 많이 좀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맞아 이제 수익 난대. 그리고 옛날에는 쇼츠랑 쇼츠 알고리즘하고 본 영상 알고리즘하고 개별 분리를 했었는데. 지금 유튜브 정책이 쇼츠 알고리즘을 채널 뷰잉 알고리즘으로 같이 집어넣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지금 이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 네. 오늘 올라왔고 네. 3일 전, 5일 전이잖아요. 네. 이 중간에 하루하루가 비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아깝다 이거지. 아 그게 아까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늘리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일상에 있는 거를. 아 일상에 있는 걸 여기다 넣어서 그때 말했던 발표가 그거 비슷한 거였잖아요. 네. 그거랑 그러니까 비슷한 건데 여기 이 슬롯에다 끼워 넣으면 너무 이쁜데. 이 채널이 지금 아직 그게 준비가 안 됐어요. 여기에다가 꽉꽉 채워놓을 준비.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좀 현장감 있고 좀 약간 고퀄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여기다 올려놓기에는 좀 약간 물 관리 때문에 그런 건가?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여기를 두 개를 더 채우려면 제가 이틀을 더 써야 되잖아요. 네. 제 삶이 너무 피폐해져서 번아웃 올까봐. 그럼 일상을 왜 뺐어요 여기? 어떤 거? 전에부터 말하고 싶은 건데 여기 네. 그 저는 네. 들어가면 여기 있잖아요 연결. 그거 게이트를 있었는데 옛날에 있었는데 뺐어. 맞아 있었는데. 있었는데 제가 그거 있으면은 연결이 될까를 봤는데 아 별로 안 돼요? 별로 안 돼서
아, 저는 이거 왜 해놨냐면은 계정 전환하기 귀찮고 아 그냥 여기서 보시려고 제가 가려고 제가 가려고 나이더스 커널 여기다 제가 오래 내리기도 귀찮아서 나이더스 제가 제 본 채널 시청자랑 네. 제 일상 채널 시청자랑 결이 달라요. 아 아니 저도 그렇긴 해요. 네. 결이 좀 많이 달라요. 약간 네. 지금 침하랑 제 네이버 카페 수준으로 달라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가지고 아예 그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뺀 거 뺀 거예요. 실효성이 없어서 지금 구독도 안 돼 있네. 이건 업데이트가 지금 없어가지고 어차피 상관없어요. 얼른 해버리고. 네. 사실 이상 채널 만든 거는 그 어떤 편집자분이 나한테 채널 하나를 통으로 주면을 열심히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드린 건데 이거 한다라더니 몸져 누웠어요. 아 이상이 아니고 일상이구나. 네. 아 몸져 누웠어. 아 이것도 안 했네. 얼른 해봐. 몸져 누워서 이상 네. 채널은 쉬고. 네. 아 그러니까 이거 끼워놓으면 되잖아요. 나, 네. 내 말은 그거야. 그러니까 더 할 필요도 없이. 아 여기 있는 걸 끼워놓으라고.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기 요리 채널 구독자가 빠지죠. 근데 그것도 그 차이가 나는 있냐 싶은 거죠. 이거 왜냐하면 난 오히려 더 다채롭게 될 것 같거든요. 나는 오히려 왜냐하면 다 현장감만 있는데 이런데 방구석에서 리뷰 같은 것도 난 재밌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침착맨님은 본인 채널에서 그거를 장기간 동안 하셔가지고 과도기를 겪은 다음에 지금 이게 그 열매를 맺은 거고 저도 이걸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좀 침착을 겪어야 되는 건데 아, 하기 싫다. 그거를 뚫고 가기가 약간 좀 겁이 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약간 좀 더 러프하고 좀 약간 툭툭의 느낌으로 가는 건데 이런 것도 좋거든요. 네. 구독은 지금 했지만 저도 솔직히 일상 채널 만드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그런데 뭐 이제는 뭐 제 맘대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니니까 또 엮여 있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채널별로. 네. 그러니까 그걸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여기다 탁탁탁 여기다 끼우고 이거 지금 3, 5, 4, 1, 1, 1, 1 하루에 하나씩 올라야 된대 1, 1, 1 전법으로. 네. 그게 안 되는 게 뭐 네. 바꾸긴 할 것 같은데 지금 저거를 채워넣기 위해 가지고 머리에서 아이디어를 짜는 게 지금 그게 제일 어렵죠. 사실 근데 이틀에 한 번도 많아요. 네. 빈도가 다른 유튜버들 뭐 3일, 4일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뭐 요거를 나는 그냥 제 스타일이에요. 여기다 다 끼워넣고 네. 그 리뷰를 네. 왜냐하면 이제 현장감이 계속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또 너무 질릴 수 있다. 응.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리뷰 간단하게 그냥 하는 것도 넣고 그리고 이제 그 거기를 아까 그때 전에 발표하신 것처럼 풀 채널인데 요거 찍으면서 찌꺼기죠. 찌꺼기. 네. 비계를 잔뜩 넣는 거지. 아. 비계를 섞어가지고 여기 하면서 버리는 것 좀 덜 재밌어서 그 버리는 것들 있을 거 아니야. 비계를 잔뜩 낀 버전. 근데 그 비계 맛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 아, 있어요,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냥 그때 말했던 풀 버전 넣으면은 이거 편집할 때 두 개가 나오잖아요. 승원박. 어, 좀 그런 거지. 승원박. 승원박은 아니야, 사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에는 이거는 뭐 끊고 뭐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최대한 덜 도려내는 거. 비계. 저는 원박이 아예 다 저는 아예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거는 살짝 최소한의 그 손질만으로 해서 비계 잔뜩 넣어가지고 하면. 오. 근데 뭐 애초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고. 맞아요. 어. 근데 그거를 원래는 이제 그 1월부터 바로 하려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살짝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렇게 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한 번 다섯 개로 늘리면 다시 세 개로 줄일 수가 없잖아요. 아 맞아. 그래서 그거를 지금 총알을 쌓는 시간. 아, 네. 아 사실 줄여도 되거든요. 네. 근데 욕심나서 못 줄여. 그죠. 저 목요일날 원래 쉬기로 했는데 안 쉬는 날도 있거든요. 네. 하... 치킨 대전. 그래. 이상 채널은 맡겨달라고 했는데 됐고. 이상 채널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편집자분이. 네. 네. 근데 확실히 삶을 갈아넣다 보니까 금방 아파져가지고 지금 요양 중. 그래서 멈춤.
편집을 하면 몸이 아파져. 몸이 아파져. 이게 진짜 좀 하드한 직업이에요. 그죠? 방에서 계속 이걸 해야 돼서. 이 편집자분이 되게 젊고. 이거 그리고 이거 왜 안 만들었어요? 그거 본 채널만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 서브 채널들 이름을 확정하지 못해가지고 저대로 놔둔 거예요. 네, 왜 안 했어요? 유리 채널에만 있어요. 어떻게 돌려야 될지를 못 정해서. 캄다운맨 오피셜이네요. 캄다운맨 오피셜? 캄다운맨 플러스 캄다운맨 데이터. 데이터. 이렇게 나왔네. 아 그렇구나. 알아서 하시겠죠. 아 근데 이 그 전반적으로 저, 틀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줄일 것 같아요. 말은 지금 제 5차 유튜브 양 줄이기 결심. 양줄의 결심. 양줄의 결심. 양줄의 결심 맨날 하는데 아 이게 진짜 그냥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되게 많은 비중이 그냥 수치가 떨어져서 아까워서 그냥 그게 제일 크죠. 이게 이상하게 어느 순간은 가 저거 원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수치에 집착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깝더라고. 네. 그냥 뭐 돈을 떠나서 그냥 아깝더라고. 돈을 떠나서. 그래서 이제 그 워크숍을 매장 끝나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면 그 하루 그 영업을 또 안 하면 영업 안 하면 영업일수 빠지면은 매출 떨어지니까. 이게 하루만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에드워드 건 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해는 되잖아요. 머리로 이해는 되죠. 네. 근데 진짜 요번에 마술왕 형님. 그 진짜 이번에는 다르다. 다르다. 3일까지 아, 주에 3개까지도 줄일 각오가 돼 있다. 너무 반토막이잖아. 네. 주에 3개까지도 각오. 이번엔 반토막도 아니지. 그리고 주에 3개 하면은 반에 반에 반토막 될 수도 있죠. 이거 좀 약간 해방되자. 너무 급격한 변화는 또 서서히 해야겠지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땡기는 것만 해왔잖아요. 도피성 플레이만 하고 뭐 좀 인내력이 필요한 것들은 다 도망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답지 않게 살은 지가 욕심 때문에 한 1-2년 된 것 같아요. 이게 실적이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사람 성향이 조금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아 1-2년 좀 과부하 걸리면서 하는 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전체적인 그 노동 강도가 세서 과부하라기보다는 좀 약간 물리는데 계속 하는 느낌의 과부하. 그래서 그게 뭐 생방이든 뭐 더 크게 봐서 뭐 인터넷 방송이든 더 크게 봐서 뭐 전반적인 외부 활동이든 그거를 좀 어느 부분이 질리는지를 좀 빨리 찾아서 그걸 좀 줄이고 제가 좀 재밌어하는 것들을 좀 비중을 살살 늘리려고 합니다. 약간 자가복제의 느낌이 좀 나나요?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먹히는 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게 사실 거기서 오는 그 피로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나중에 뭘 할지 모르겠는데 뭐 다시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 인간으로서의 어떤 비중을 좀 다시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지금 뭐 치마를 뭐 더 뭐 이거저거 뭐 신나서 할 수도 있고 뭐 방향은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다른 활동을 지금 계속 하는 이유가 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요거 제 5회 양줄의 결심 덜어내기 운동 실패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내가 이 숫자에 노예가 돼서 못 벗어날 수도 있지만 한번 이렇게 뭐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소식일 수 있어요. 수 있죠. 옛날에 제 만화를 보시던 분들이 제가 점점 그 인터넷 방송 비중을 늘리고 이렇게 했을 때 되게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 나는 만화를 보고 싶은데 아 이제 인터넷 방송 있죠. 어느 정도 했으면 다시 만화 한번 그리는 거 어떠냐. 근데 침착맨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
나조차도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제가 어느 정도 되면은 계속 막 뭐 땡기는 거 하고 땡기는 거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인터넷 방송 성적이 좋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오래 생각보다 더 오래 내 그릇에 비해 오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람이 좀 쿨해지지가 않아. 난 옛날에 내가 쿨한 줄 알았어. 난 그냥 수 틀리면 다 접어버릴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이게 결국 길들여지더라고. 그죠? 길들여지고 야성이 좀 약간 뭐라고 해야지 어루만져져지고. 야성이라기보다는 지금 짐이 많아서 그래요. 짐이 많아서 그래요. 진짜 방랑이었으면 다 내려놓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계산기를 안 두드렸어. 네. 해서 싫어? 다 엎어. 그러니까 없는 게 다시 한다는 의미는 아니야. 엎고 도망을 간다는 얘기야. 그런 느낌으로 했는데 이제는 이런 느낌이 좀 있달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음 달부터 이거 좀 그런 게 생기죠. 빠이빠이 해야 될 사람들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래서 아무튼 뭐 요 얘기도 사실 뭐 개인 방송에서도 몇 번씩 했던 얘기고. 이게 그 또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다 해가지고 할 얘기가 이제 이런 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새로운 할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렇더라고.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저도 뭐 할 얘기나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자꾸 뭐 이것저것 안 하던 거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사실 뭐 풋살도 하기 시작한 거고. 아 풋살이 저 그 나가고 재밌었던 좋았던 게 확실히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기분 전환이 돼요. 그래서 기분 전환이 되죠. 예. 기분 전환 되고 거기 사람 만나가지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 듣다 보면은 또 뭔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20대 때 이걸 깨달았어요. 나는 제가 그 집에 있는 거를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 너무 좋아하는 인간인 줄 알았어. 근데 그 정도 인간은 아니었었어요. 나름 밖에 외부 활동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란 걸 요번에 알았어요. 축구하면서 이제야 깨달으면서. 그래서 20대를 집돌이로 살았는데 좀 그때 좀 활동적으로 살았다면 성격적으로 좀 이렇게 좀 뒤틀리지 않았을까? 바뀌지 않았을까? 좀 성격이 좀 꼬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건강한 사고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아침에 뭐 뭣도 하고 뭣도 하고 하면서 막 재미가 있거든요. 재밌어요. 풋살 네. 하시는 분들도. 근데 뭐 그렇다고 이제 막 제가 막 사람 만나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이런 타입까지는 아니지만. 그것도 아니죠. 네, 너무 집에 있는 것보다는 좀 그 섞어주는 걸 더 좋아하는 인간이었는데. 근데 실제로 막 집에서만 있는 거를 되게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어요. 성향이라 그런 사람들 이제 막 뭐 작가를 한다거나 막 이렇게 막 뭘 한다거나 이렇게 그런 성향이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애초에 그 타블렛 앞에서 막 그 가만히 못 있는 거 자체가 근질근질하는 거 자체가 애초에 예. 애초에 진짜 이제 박혀 있는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이제 계속 그리고 자기 이제 절차탕마하는 시간을 되게 좋아하고 그걸 또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40살 때 내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축구를 했는데 못하니까 안 하고 안 하니까 못하고 못하니까 안 하고 이게 그 굴레에서 아 나는 그 막 움직이는 거 싫어하는 사람 내가 규정하고 그 틀에서 계속 살았던 그런 줄 알았는데 40년을 살았던 근데 자동문을 만나고 여령님이 택배 패스 주고 허우적거려도 움직이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이번에 깨달아 공이 자꾸 나에게 오고. 그러니까 뭐 골을 넣고 안 넣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막 그냥 뛰어당기는 게. 네. 근데 옛날에 학창 시절에는 그냥 뛰어당기기만 해서는 민폐니까 그게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니까 또 못하고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사실상 뛰다가 그냥 나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그죠 뭐라고 안 하죠. 예, 그냥 뛰다가 그냥 앉아 있어도 뭐라고 네. 안 하고. 그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공 왔는데 놓쳐. 이제 뭐라고 비난을 그래.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듣기 싫으니까
안 했던 건데 그 부분에서 딱 맞아요. 그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마 그 저 같은 케이스가 좀 있을 거예요. 어 있어요. 막 뭐라고 하니까 아씨 빈정상 안 해. 안 하고 말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뛰어다니는 게 재밌어서. 저도 하죠. 근데 이제 자동문은 요걸 보장해 주니까. 그리고 되게 막 그 노량진 축구장 이런 데 가서 하다 보면 옆에 막 바쁜 차들이 막 이렇게 오가고 있고. 아, 그게 힐링이야. 아, 차가 오가고 있고 막 옆에 막 63 빌딩 있고 막 건물 한가운데 나는 이 녹음인 거지? 팔자 줄게. 여기에서 팔자 줄게. 볼 채고 있구나. 옆에는 막 어? 열심히 네. 그 일하고 있는데 차 막혀가지고 막 미어 터지고 그러고 있는데 어 여기서 되게 그 신나게 사람들하고 볼 차고 있구나 이거 생각보다 좋은 인생일지도 아 좋은 네, 인생 약간 좀 힐링이 되고 아 네. 그런 게 있죠 맞아 그 거기가 진짜 좀 약간 좀 별천지 같은 느낌이 있어 그 노량진은 맞아요 거기 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육산 빌딩 있고 막 엄청 막 어 마천루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되게 넓은 그 경기장이 하나가 네. 있으니까 되게 거기서 한가하게 공 차고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렇지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죠. 다른 네, 이제 이미 제 동부간선로는 6시부터 막힙니다. 개 막혀요. 그리고 또 이제 출근 시간이 천차만별로 바뀌어가지고 한 9시까지도 계속 막히던데 맞아요 퇴근 시간도 마찬가지야 퇴근 시간도 되게 폭넓게 막히더라고 어 저는 서울에서 제일 막히는 도로 올림픽대로인 줄 알았는데 이사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어디요? 동부간선로가 더 심해요 동부간선도로 안 타봤어요? 근데 서부간선도로도 안 해봤죠. 서부도 한번 타봤는데 동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지 봤는데 이 북동쪽 라인에 사람 제일 많이 살아요. 의정부 서울에서 어, 의정부 남양 의병부 남양주 노원구 도봉구 동두천 뭐 저 포천 네, 여기가 인구 제일 많아요. 어, 저 뭐지 양주 어, 그런데 서쪽은 안산 저 어디지? 인천도 있나? 뭐 아무튼 헤어지고 막 왼쪽은 또 왼쪽 길이. 그 동부간선도로는 또 공사했었어요. 네. 그거 너무 좁다고 공사하니까 더 막히고. 그리고 비만 오면 터져요 도로가. 그 옆에. 네. 동부간선도로는 진짜 뻥안 치고 전혀 막힐 시간이 아니거든요. 게릴라성으로 막힐 때가 있어. 어 맞아. 어 그냥 그리고 남양주에 신도시가 진짜 많이 지어졌잖아요. 네. 뭐 다산 신도시도 있고 뭐 별내도 있고 막 다 있잖아요. 그 다 어디로 가? 동부간선도로로 가. 다 그거 타야 돼요. 그래. 그 말고 그러니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동부간선도로 해가지고 이제 노원구에서 살짝 나와가지고 남양주 쪽 이제 차들 다 그쪽으로 빠져서 거기 이제 그 대로도 막혀. 제가 남양주 거기 살았었잖아요. 노원구. 네. 거기서 꽉 차고 동부간선에서 성수대교로 들어가는 그 커브 거기가 헬이에요. 장난하냐. 근데 올림픽대로도 할 땐 하는데. 아, 올림픽대로도 예전이죠. 올림픽대로도 네. 그 막 마냥 그냥 네. 일방적으로 그 막고 있을 그런 체급은 네. 아닌데. 그죠. 저 김포 살 때. 그게 출근 시간이 5시랑 5시 반이랑 도착 시간이 2시간 차이가 나요. 어, 그 10분 네, 찰나에. 그러니까 제가 배텐 갈 때 4시에 끄고 정리하고 4시 반에 안에는 출발하려고 하는 게 5시에 출발하면 한 40분 더 걸려. 네. 확실히 차이가 나요. 일찍 출발은 5시에 출발하면은 6시면 도착하는데 5시 반에 도착하면 9시에 떨어져요. 이게 좀 말이 안 돼. 그래가지고 저 저번에 조나단님하고 그 주우재님이 그 데타 DJ 그 배성재 형이 그 갔잖아요 카타르. 네. 데타 DJ 해가지고 DJ가 두 분이 바뀌어서 하니까 식사를 같이 못할 것 같다고 좀 늦게 와도 된대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차가 막히니까 일찍 왔고 일찍 오니까 밥을 그냥 같이 먹었고 하다가 이게 굳혀져 있었는데 밥을 안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가면은 한 시간 4시 30분에 가면은 한 1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7시 반까지 가야 되니까 7시 반까지 가야 되니까 넉넉 잡아서 2시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저 뒤니까 하도 한 몇 년 한 거의 1년 가까이 또 안 그 시간대 안 가보다 보니까 안일하게 5시 반에 나갔어요. 한 시간 더 늦게. 위험한 시간이다. 어떻게 보였어? 아 진짜로. 그럴 수 있죠. 위험한 시간이죠. 그때 뭐 기적적으로 막 돼가지고 그랬지. 늦을 뻔했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4시 반을 내가 왜 출발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어. 맞아. 근데 또 웃긴 게 4시에 가면은 되게 시간이 남아가지고 쾌적해. 네. 그래서 옛날에 만화 그릴 때 그때 딱 가가지고 그걸 했었죠. 뭐라 그러지? 아이디어 짰죠. 어차피 만화. 시간 필요하니까. 만화 아이디어. 네. 근데 지금 그거 안 하니까 가서 그냥 휴대폰. 그래서 한 게 4시 반이었어요. 4시 반에 가면 딱 한 6시에 도착해서 밥 먹고 7시에 끝났어. 설렁설렁 오면 7시 반에 딱 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굳어진 게 4시 반이었어요. 그래서 방송은 4시에 끈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난 4시 반에 가면 되는데 넉넉 잡고 잡은 거거든요. 4시 방송을 빨리 끄라고. 빨리 끄라고. 계속 이제 빨리 가야 된다고. 안 그러면 빨리 늦는다고 나오잖아요. 채팅창에. 그런 거죠. 뭐 식사를 하고 가실래요? 바로? 아니 가입 들어가면 돼. 지금 어차피 막히잖아. 지금이 지나가면 더 막혀요. 8시부터면 진짜 집에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릴 수 있어요. 승빠님은 잠을 안 잤고 저는 한 3, 4시간이라도 잤고 3시간 잤다. 제가 또 어저께 밤에 일정이 또 하나 있었어서 그거 또 치고 왔었거든요. 바쁘시군요. 자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 하죠. 네네. 재밌었네요. 아 또 그 아쉽긴 했지만 놀러 오셔서 아예 다음에 한번 날 잡고 한번 또 오세요. 승빠님은 이제 거기로 가셔야죠. 사는 곳으로 댁으로 집에 가서 네. 우제 좀 보고 자고 일어나서 오늘 또 2시부터 촬영 있네. 뭐 마이야르 가가지고. 아 마이야르 촬영. 2시부터 라이브 할 걸요 아마. 진짜. 그것만 있어요 오늘은. 오늘 그것만 있어요. 그거만 하고 다시 집에 가서 와우 해야지. 대박이야 대박. 알겠습니다. 안녕. 야 오늘 그 축구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네. 젖잘살 기사로 보시고.